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Round 1. Fight! 진박 친문이라는 붕당 정치. 2016년 3월 15일 한국일보. 정세균계 속으론 북을. 2016년 3월 11일 한겨레. 공천전쟁 새누리 우세 친노 편파 공천. 2012년 3월 14일 뉴스토마토. 총선 두 달 전이면 언제나 등장하고 곧 거짓말같이 지면에서도 기자들 머릿속에서도 사라지는 당내 갈등 기사들. 좀 신기한 건 시청자, 청취자, 독자, 언론인 모두가 그런 평론을 처음 해보는 것처럼 공천 갈등과 개파 경쟁을 잘 다 처음 본 것처럼 놀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더 생경하고 놀랍습니다. 해당 정치인들 가까이서 본다고 상상해봅시다. 300자리밖에 없고 민의를 대변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입성에 실패하면 무직자가 되는 구직의 순간, 내가 탈락했는데 허허 웃는 게 진심일 가능성은 제로 아닐까요? 저는 대학 밴드 동아리의 보컬 자리를 놓고도 흑색 선전을 1년 넘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채 면접 대기실에서 5분 전에 처음 본 사람 험담을 5분 넘게 하는 구직자도 본 적이 있다고요. 기자와 평론가 여러분, 남의 구직 활동이 그렇게 간단하고 우스워 보입니까? 정치의 절반은 포용, 나머지 절반은 싸움입니다. 정치노동자 자기 자신에게도, 정치노동자 개인들이 모인 정당에게도 투쟁 없는 쟁취는 구걸일 뿐입니다. 구걸하는 자 조용하다고 칭찬하고 투쟁하고 타협하는 자 시끄럽다고 혀를 차는 관점, 그 자체가 정치 혐오입니다. 하나 더, 싸움을 혐오하는 주제에 왜 싸움 말고는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공약 안 궁금합니까? 정치인이 새로운 발자취와 그가 커뮤니티를 위해 해온 일, 앞으로 할 일은 안 궁금합니까? 정치가 싸울 때 말고 다른 이야기를 알아보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저널리즘,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지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싸움 보도 전문 메이저 매체들의 아젠다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XSFM의 청취자 여러분이 그 기사와 방송을 양산해낸 언론인들보다 사회에 더 귀한 인재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강원특별자치도. 21대 총선 미래통합당은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득표율로 민주당을 앞섰고, 비례대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전 지역에서 더불어 시민당을 이겼지만 지역구 결과는 3대5, 통합당은 승자 독식의 지역구 선거에서 억울함을 느꼈겠지만 결국 그 순간이 4년 정도 이어졌던 강원도 민주당 약진의 당분간 마지막 소절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국민의힘이 12.4% 차로 여유있게 승리를 했고, 지선에서는 이광재가 김진태에게 9% 차로 패배, 그리고 작년 겨울에는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갑자기 서울로 사라지며 야당의 위기가 이어집니다. 20년대 한국 정치 보수화의 선봉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XSFM 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의 첫 기착지입니다. 저는 파워건조고요. 바짝 말라요. 선거관리 유피드입니다. 네, 투게더 농축산입니다. 뉴 덕질인 대령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에디터입니다. 강원도입니다. 시작이다. 저희는 휴일 오전 10시 반에 모여 있습니다. 차가 안 막혀서 아 너무 좋아요. 오버뷰. 네. 행복한 날. 빨리 하겠습니다. 오버뷰. 강원특별자치도 오버뷰. 8개 지역구 39명의 예비후보가 나와 4.875대1의 경쟁률이 나온 강원특별자치도는 단호한 친윤 공천 속에 상당히 많은 예비후보들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단호한 공천. 빠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 지역구, 개혁신당이 영동지역에만 3곳, 진보당 2곳,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이 각각 한 곳의 후보를 냈고, 새로운 미래의 후보가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둥창. 무소속 후보는 현재까지 3곳입니다. 예비후보 39명 중 31명이 50세 이상, 60대 이상만 놓고 보면 4분의 1, 웬일로 70대는 아예 없는데 여성도 거의 없습니다. 성비가 37대 2입니다. 광고예요.
하루 25분이면 얼마인가 대통령보다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퍼펙트 25 전화 영어. 힘들다고 아무거나 먹고 살았던 당신에게 좋은 정치만큼이나 중요한 로하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영동도 영서도 즐겨 찾는 보편적인 맛의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고 후에는 춘천철원 화천양구 갑입니다.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 25.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구매하고 체험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 병 더 드립니다. 왜냐면 혈당은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꾸준한 네.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진과 10줄 내외의 솔직한 후기만 있으면 됩니다. 아, 이제는 점 하나로는 안 된다. 이번에는 그냥 랜덤으로 뽑아드리는 방식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줄 네. 이상의 후기가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죽어라 성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후기 많이 남기는데 포인트 때문에 다른데 여기저기에. 10줄 넘기라는 게 아니라 10줄 내외예요. 액세스몰 행사가 늘 그렇듯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간 진행합니다. 당뇨 전 단계 1497만 명의 시대 뭔가 하셔야 합니다. 액세스몰에서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만나보시고 네. 드셔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한 병 더의 기회가 여러분께 갈 수 있습니다. 땡! 지금 방안이 에너지를 아끼려는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춘천철원 화천양구입니다. 사실 아직 지금 저 민정수석이 어떻게 편집을 할지도 모르고 음악이 어떻게 나올지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되게 한 10년 만에 방송 어떻게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선거 방송입니다. 게다가 제가 원고를 안 쓰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쓸데없는 것들을 써왔습니다. 춘천철원 화천양구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 춘천철원 화천양구 갑과 을 동네 정가에서는 갑을 그냥 춘천 혹은 춘천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구에 철원화천양구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지난번에 춘천 일부를 떼서 철원화천양구와 합쳐서 그게 이제 춘천화양을이 됐죠. 인구수를 맞추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춘천의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철원화천양구의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지역구 개편을 귀찮아하는 국회가 이곳을 건드릴 일은 한동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구의 가장 큰 그림자는 신군부 부역자로 박정희의 처조카 사위인 사선 한승수 전 국무총리. 최근 정치인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에 레고가 부서지는 듯한 타격을 입힌 김진태 도지사가 이 지역 재선입니다. 2차 군부 정권 이후 유일한 민주당계 정당의 승자가 재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더불어민주당 허영, 54세 남자, 현 국회의원, 양구군생, 양구중 강원구 고려대 사회학과졸, 본인 상병 소집 해제, 출마 경력을 볼게요. 20대 총선에서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와 붙어서 낙선! 21대에 또 붙어서 투표율 68.51%에서 득표율 51.32%로 당선됐어요. 아, 이때가 김도지사께서 그 유명한 시내 자전거 역주행을 하셨던 때죠. 그러죠. 예. 네. 자, 전과가 있더라고요. 예, 집시법 위반, 징역 10월, 집유 2년을 92년에 받았네요. 12월 23일이면은
정말 크리스마스 앞두고 23일 되게 즐겁잖아요. 그렇죠. 24일은 뭔가 아 별거 없네 이러고 25일은 그냥 슬퍼먹고 자던 그때죠. 자 여기까지는 운동권 전까지만 2005년에는 도로교통법 음주로 벌금 100만 원. 후! 우리가 네. 저 지지난 총선 때였나 지지난 지선 때였나부터 정하기로 했죠. 음주운전도 운동권 전과로 보기로 하자. 너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니 운동하다 확실히 재산도 있어요. 네 당연히 있겠죠. 사실 아니, 첫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네. 있는데 이게요 정치인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 이런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되고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 그렇죠. 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걸리고 나면 반성을 한 게 아니라 재수없었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러고서 왜 하필. 예, 판결 나오고 다음 날 음주운전 또 걸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재산은 18억 8,903 아, 왜, 한글로 적어와도 못 읽어. 그냥 18억 해요, 그냥. 네, 18억 8,109만 3천 원. 재산 어떻게 하셨어요? 아, 현역의원이잖아요. 아. 네. 근데 이게 2022년이 마지막이니까 지금 늘었을 수도 있고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추세를 봤습니다. 아, 예. 20대 총선 출마 당시에는 11억 1,448만 원이었는데 그 사이 7억이 늘었어요. 코인하임 예. 부동산인데. 예금이 좀 늘었더라고요. 오. 근데 보니까 빚을 7억에서 6억 정도를 갚아서 총 재산이 늘어났더라고요. 아, 빚을 열심히 갚았고. 네, 마이너스 메꿨다. 네, 성실하게 마통을 메꾼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 활동 성적을 보면 구토교통위원회 100%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반성이었겠죠. 도로교통법을 반성하러 구토교통위에 들어가요? 내가 이걸로라도. 자, 예결위. 예, 네, 예결위에는 96.97%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네. 대표 발의는 총 91개 중 91개 중에 66건, 수정 가결 6건, 원안 가결 빵! 예. 야당이니까요. 예. 네, 야당은 자, 전체적으로 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예, 정치의 특성이죠. 그중 땡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법은 이 소양강 댐을 끼고 있는 후보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땡 건설에 따라서 생활 기반을 상실하고가 수몰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 근거와 개발 제한 규제. 뭐 실제로 농사 짓다가 어부된 경우도 많아요. 소양강 댐에서는. 그렇죠. 네, 어업권을 줬던 갑자기 왜 물고기 잡는 이런 기상 변화, 그러니까 안개도 많고 여러 가지 온도 때문에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이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라는 점에서는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법안이기도 해서 설명을 하나 드렸습니다. 주요 입법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어요. 이게 한 건이 수정 가결된 것을 제어하고 나머지는 다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좀 네.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현재까지도 그렇죠. 없는 상태죠. 느린 학습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이런 것도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되고 있지 않다 정도입니다. 자, 강원도 내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불만인 게 그 당대표가 강원도 한번 안 온다. 이게 지금 강원도 민주당의 굉장히 큰 불만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량감 있게 총대를 메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허영 후보의 후원회장을 이원종 배우가 맡았더라고요. 아, 구마적이야. 예, 연예인이나 이 유명인이 후원회장을 맡으면 확실히 보도량이 늘어납니다. 김은국 씨하고 디스 전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네. 네. 좌파 연예인과 연예인 우파 연예인. 아니, 그러면 이제 둘이 축구로 붙느냐 주먹으로 붙느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뭡니까? 마포구청장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부터 마포구에 행사 있으면 주로 김은국 씨 오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전엔 인디 가수들이었다가. 네. 네. 아니, 이게 뭔 꼴이냐고. 그 홍대에 밴드들을 두고. 네. 으아, 마포예요. 지역 언론부터 지역 언론에도 이 보도가 아주 세세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후보들이 자기의 SNS도 다 퍼서가는 거 보니까요. 네. 자, 주요 공약을 볼게요. 이 춘천과 그리고 나머지 강원도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가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거의 이 지역의 모든 후보들이 내는 게 바로 은퇴자 혹은 귀농, 귀촌에 관한 관련한 건데 인구 유입. 그렇죠. 은퇴자 도시 조성 특별법을 내걸고 있어요. 강원도가 이 수도권과 가까워서 인프라 깔면 은퇴자 오기 좋다 이거죠. 발언 왕 허영. 지역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 가서 얼마나 발언을 했는지도 카운팅을 하더라고요. 지역지들이 최대한 많이 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역지와 중앙지가 다른 점이 있다면 똑같이 밥을 얻어먹은 다음에 지역지가 좀 더 많이 써줍니다. 네. 저기잖아요. 우리 옛날 친척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가서 이번에 한마디 해요 라고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아니 한마디도 못하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술만 마시고 그렇죠. 그 개념이죠. 근데 이제 기자들은 많이 얻어먹으면 10마디 반 했습니다 라고 정확히 적어주죠.
심지어 허영 후보는 2601회로 우와. 발언수 대비 지역을 가장 많이 언급한 의원을 뽑혔고. 야, 이거 누가 되지? 야, 누가 이거를 세고 있는 지역, 아, 지역을 논의하는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발언 왕이 됐고요. 자, 상임위에서 지역의 문제를 의안에 되게 잘 버무리는 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눈에 들어오는 전체 공약이 보이지는 않네요. 끝! 끝입니까? 네. 네. 최대한 짧게 알아서 정말 제가 열심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쓰자마자 어제 목에 담이 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의지를 상실해서 매우 짧을 예정입니다. 지금 마인크래프트처럼 움직이고 계세요. 네. 지금 내 파스 냄새에 내가 눈이 시어가지고 죽겠어요. 데드리프트 좀 하라니까. 자, 국민의힘 후보 지금 제 눈엔 4명 보이는데 정리된 거죠? 네, 한 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네. 2번. 국민의힘 김혜란, 47세 여자, 판사 출신 변호사, 춘천 교도. 37대 2의 2 중 한 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둘 중 한 네. 명이네요. 네. 춘천 교동 출생, 동춘천 초, 춘천 여중, 춘천 여고,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 45회 사시입니다. 전과 없고요. 재산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야, 전기공학부인데 판사예요? 네. 와, 공대 아름! 공대 판사! 공대 판사!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일 하면 안 돼라는 거에 약간 도전하고픈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판사 된 것도 똑같다고 하고. 오, 네. 그러면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나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그 다음 포켓리스트. 네. 아, 그 공부에도 그게 있어요. 여자라 힘들다 하면 발로 뛰겠습니다. 근데 발로 안 뛰면 뭘로 뛰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동안 뭘로 뛴 거지? 뭐 저기 뭐 BMW M3 뭐 이런 걸로도 네. 그렇습니다. 킥보드 타면 되지. 네, 판사 커리어는 7년이고요. 춘천 원주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쳤다가 변호사로 나오면서 정치 입문했습니다. 전문이 가정법과 형사법으로 2014년부터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위원도 담당을 했더라고요. 정치 커리어 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 입문 코스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아, 김진태 개. 김진태 개, 우와. 네, 김진태 개, 레고의 힘. 현재는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이고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도 맡고 있어요. 이 미디어법률단이 뭐 하는 곳인지 보니까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고 하고요. 근데 관련 이력이 전혀 없잖아요. 네. 아니, 국민의힘의 관련 기구로는 방심위가 있는데 뭐하러 굳이 열심히 하는 척을 하고 그래. 하나로 가야죠. 네, 방심위와 또 같은 일을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막 논란에 대한 대처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방송사를 이렇게 때려잡으세요라는 자문단 같은 역할인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괜히 미디어자 들어가니까 제일 젊다고 맡은 것 같아요. 그죠. 또 37대이니까. 네. 예, 7년생이고.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네. 공약은 모두 지역 관련인데 좀 확인해 볼 만한 거는 강원대랑 한림대의 의대 정원 확대. 가 있습니다. 지역 인재 비율을 70% 이상으로 선정하겠다. 야, 이거 그대로 문재인 정권에 했다가 욕먹었던 걸.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대선하고 지금 이번 두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지난 대선하고 이어지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의 공약이 주로 문재인 정부 추진. 야, 이게 어떻게 대선에서 총선까지 내려옵니까? 아, 네, 그렇고요.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굉장히 셀링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본인의 전문은 가정법이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는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뭐 가정폭력 뭐 가해자 사형 막 이런 게 없구나. 네, 하나도 없어요. 사실 레주메를 보면은 기술 특허 이런 거 했었으면 네. 훨씬 더 예. 근데 가정법은 그렇죠. 네. 네. 뭐 그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전문성 있다 얘기는 하는데 관련 공약도 또 없어요. 이게 네. 마치 그 안철수 의원이 IT 관련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죠. 네. 나쁘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만 판사 7년에 변호사 몇 년 안 됐으면 전문 분야가 없다고들 생각할 겁니다. 법조인들은. 아직 시니어급이 안 돼 봤다고 봐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행사에 좀 두어 번 얼굴을 비춘 게 기본 코스죠. 네. 네. 공보 첫 장에 되게 강조하는 분야가 교육이에요. 그것도 좀 여성 후보들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진보교육감이 강원도 기초학력을 낮췄음에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확실히 우리가 그 네티즌님의 유토리 세대 관련 방송을 들은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한 되게 이해도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전국에서 그 기초학력 조사 기준으로는 꼴찌를 했다 이런 건데. 네. 그리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나는 강원도 고교입시 전체 수석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를 해도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교육도시 춘천을 만들겠다라고 하고요. 아따 춘여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2세대의 1등급들이 꼭 술 먹으면 저런 말 많이 하죠. 교과서 위주로 쳐봤다. 아니 나는 관선 해봤어요. 교육감 밑에서도 나는 왜 이런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말로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정책을 옹호하는 동시에 본인 정책도 홍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 관련 공약을 봤더니 뭐 춘천 교육발전 특구 지정,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일단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어린이 영어 도서관과 국제학교 건립 정도가 있었습니다. 끝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란 사립학교인 국제학교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말하고도 좀 비슷하게 들립니다. 자, 이런 젊은 양반이 들어왔고요. 어디 봅시다. 무소속 후보가 있군요. 네. 덕질은 등록 안 된 다른 후보 없죠. 아, 새로운 미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지금 녹음 시점까지는 일단 예비 후보 등록 안 했고 출마 선언도 하진 않았습니다. 아, 잠잠하다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파묘에 이렇게 보면 땅 파기 직전 상황 같은. 아, 네. 영화를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이종규 시점. 전 도의원님 출마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무소속 오정규 남자 56세 자영업. 자영업 첫 후보부터 초중고를 알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사기가 완전히 꺾이고 시작을 합니다. 안타깝군요. 출생지는 일단 전남으로 파악되는데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은 인천과 서울에서 했고요. 전기기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본인이 내세우는 경력으로는 전 전남대 공과대학교 학생회장입니다. 전남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대학평가위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자주 나오는 직함은 중도유적보건단체연대 공동대표입니다. 반대고네요. 아, 춘천. 반대. 네. 춘천 중도. 그지, 여긴 춘천이지. 그렇죠. 레고랜드를 폐쇄하고 중도유적을 원형 복원하여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춘천을 천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원 이슈군요. 이 사람의. 맞습니다. 실제로 중도유적 복원과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활동 중이었고요. 레고랜드 앞에서 시위도 자주 하고 그럽니다. 중도에서 뭐 유적이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잖아요.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요게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 맞아요. 보도도 되게 네. 오랫동안 됐었어요. 네. 네. 이게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구려 유적까지 다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 현재 최대 유적지거든요. 네. 하지만 늘 아이러니죠. 유적이라는 거는 개발을 안 하면 발견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땅을 안 파니까. 하지만 개발 중에 발견되는 유적이라는 건 늘 투자자들 혹은 일부 지역 시민들에게는 돈을 날려먹는 저주의 토템일 뿐이죠. 이게 1000세대, 2000세대짜리 아파트였으면 도의회가 춘천 바깥의 도의원들이 서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취소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긴 레고랜드였죠. 그렇죠. 네.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레고랜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한 20년, 15년 전? 막 이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외국에, 특히 이제 이탈리아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유적이 발견되면 다 발굴하지 않고 덮어놓은대요. 왜냐면 추후에 훨씬 더 첨단 기술이 그 개발이 돼서 완벽하게 복원하거나 완벽하게 그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유럽과 네. 한국의 차이는 그거죠. 서유럽은 덮어놓고 그 땅을 비워두죠. 한국은 덮고 레고랜드를 올립니다. 그건 그렇고 후보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지역 유권자에게 가장 크게 어필하는 정보는 춤사위가 이상한 어떤 호랑이 탈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 사이드킥이 하나 있군요. 이게 매력적인. 네, 아. 호랑이 탈의 정체는 선거가 끝나면 공개한다고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인가요? 서사가 있네. 잠깐, 이건 복면 무왕. 복면 무왕. 탈 하지만... 벗었는데 호랑이면 진짜 더 황당하겠다. 우와, 개짱, 개짱. 우와. 동물학대죠. 이러면서. 하지만 아쉽게도 탈의 입이 너무 커서 이목구비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춤 사이에서 연령대와 성별이 특정되어서 그게 궁금하진 않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특정하시는 거예요? 아, 그 있어요. 연령대 있어. 그 약간. 아, 네. 너울거리시는. 네. 약간 손가락 약간 요렇게 되는. 아. 그리고 정보를 찾다 보니 의외로 펜앤드마이크와 정규재닷컴이 걸립니다. 왜죠? 왜 자유통일당과? 펜앤드마이크의 2019년 기사. 대를 이은 골수 좌익운동가 오종열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사망.
어, 이름 비슷하네요, 후보와? 이라는 기사에 오정규 후보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연인즉. 먼저 여운형, 박헌영과 함께 건준에서 활동한 오정근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고 오종렬 의장입니다. 네. 오종렬 의장은 전남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전교조를 출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후 여러 시위,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마지막 직함이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입니다. 아, 유명한 분이죠. 네. 그리고 그 장남이 오정규 후보입니다. 아, 어, 정말 대를 이은. 이분은 이제 출신지와 본인의 뭐 어떤 것과 아무 상관없이 중도 유적 때문에 여기에 출마했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5분 차이 나는 일란성 쌍둥이 차남인 오창규 씨는 전남대 총학생 회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민노당의 광주청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아, 형은 공대 학생회장인데 동생은 총학생회장을 같은 시기였대요, 심지어.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후기 민주화 운동 전과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란성이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95년 특수공무집행방해, 97년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은 모두 시위하다 생긴 전과인 듯 하죠?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권 명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병역 명가만큼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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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도민일보나, 뭐, 춘천의 언론들도 못 찾을 겁니다. 화천양구 철원으로 가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을. 철원 화천 양구는 90년대부터 주로 붙어 다니던 지역구입니다. 화천 출신의 변호사 이용삼의 어머니가 꾼 태몽은 용 세 마리가 나오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삼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낙선 후 4선을 이룬 18대 재직 당시에 전반기를 마치지 못하고 위암으로 별세합니다. 민자당 신한국당으로 재선을 했던 이용삼이 00년에 민주당으로 갔던 이유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인재 전 경기도지사를 따라 신한국당을 탈당한 요즘 말로 하면 김용남이제이션 탈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96년, 97년에 이인재 후보 나가지 말라고 한나라당의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신한국당의 사람들이. 그러다가 엄청나게 탈당해서 따라갔습니다. 대선 이후 이인재의 국민신당은 새정치국민회의에 흡수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된 거죠. 이후 17대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그가 패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운명을 그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87년 이후 이 지역 최다선 의원의 일생을 통해 현대정치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 이용삼 전 의원의 기록을 맞출 챔피언이 예비 후보이긴 한데 그의 운명은 방송이 나가는 오늘 결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후보를 보시죠. 정해졌나요? 네. 아니요. 두 명이에요. 두 명입니다. 네. 네. 아니요. 민주당도 지금 여러분 들으실 때 지금 방송을 한 명만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세종갑 다섯 명이다. 얼마나 지금 치성을 들고 있는지 몰라요. 빨리 결정나라고. 네. 더불어민주당. 유정배, 59세 남자, 평창 출생, 중앙초 강원중, 강원대 사대부고, 강원대 사학과졸, 강원대 정석박 수료. 네. 병역은 전과로 인한 면제인 것 같아요. 정치학 석박사고요. 추정 중입니다. 네. 자, 전과가 바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수공무 집행방해. 이게 말이 겹치더라고요. 특수공무 집행방해,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폭처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폭처법 지시표, 지시법. 예, 지시법 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유사년, 그리고 자격정지가 1년 6월이니까 꽤 셌죠. 전형적인 민주화운동 유공자 레주메입니다. 근데 87년 6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60 바로 다음날 잡혀갔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또 반추하면서 이제 출발을 해야겠어. 예. 10년쯤 뒤에, 20년쯤 뒤에.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무면, 심지어 독특하게 무면허 운전이더라고요. 벌금 150만 원. 조음주는 아닙니다. 어떤 도주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03년 8월에 이런 걸 받았고.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 면허 취소가 있을 텐데. 그렇죠. 면허 취소가 없네요. 예. 그럼 진짜 그게 아니면 그냥 그때 나왔던 GTA 뭐죠? 바이스 시티인가요?
그치, 제일 처음 해보고 운전은 그냥 하는 건가 봐. 그렇지, 그렇지. 예, 저 학생 운동 전과는 그렇고, 03년에는 아무래도 걷기 싫어서 만든 전과겠죠. 그렇습니다. 죽어도 운전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보통 예. 게임에서 걷기 싫으면 차나 말을 빼서 타죠. 예, 아, 그러기도 예, 하지. 예. 크레이지 택시 전과가 있으시고요. 제 39대, 대한석탄공사 사장입니다. 와, 이거는 그래요. 결국에 많은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그렇죠. 주시면 되겠어요. 저 정도 보은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동네에서. 예, 춘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춘천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그리고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장. 그 학생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 운동과 그리고 그 당시에 90년대 말에 한참 떴던 게 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어떤 그런 운동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 운동의 겸직 형태였고 급식 운동도 했었어요. 자, 90년대 말에 이 운동 경력, 이건 전과까지 다 포함돼서 최근에 앞으로 이 민주당에는 이런 레주메들이 계속 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학생 운동, 시민 운동, 근데 시민 운동에는 환경 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급식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가 결국엔 출마. 예. 이게 이제 뭐 한 이제 총은 호남에서 그 경남쯤 넘어가는 시점쯤에 이제 슬슬 정리가 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그런 운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트렌드가 약간씩 달라지는데 22대 공천에서 달라진 점들을 천천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굳이 구분하자면 시민운동가 유닛이에요. 네. 네. 자, 현재 민주당 강원도당 자치분권위원장이고요. 2022년 지난 지선에 순천시장 예비 후보였지만 전략공천 반발 후보 사퇴. 순천이 하지만, 아니고 춘천. 아, 춘천. 네. 하지만 순천이면 나도 반발하겠네. 공천을 주면 반발하겠네. 그렇지만 바로 그냥 수용했습니다. 네. 자, 가칭 접경지역발전청. 아유. 접경지역 발전청. 발전청. 아, 진짜 지으시지. 네, 이 발전청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트렌드예요. 무슨 청을 만드는 거. 우리의 질병청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우주항공청. 이민청.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만들다고 하겠다고 하네요. 질병관리청이 히트 상품이 되었기 때문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접경지역. 옛날에는 수복지역이라고 했죠. 접경지역이 그러니까 뭔가 모여서 무언가를 늘 해왔는데 사실 아무도 몰랐고 게다가 지금 이 움직임이 좀 안타까운 게 접경지역의 의석수는 예전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어 있잖아요. 네. 뭐 특히 지역의 이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수들이 여든 야든 상관없이 한 가지 이슈에는 공통으로 대응들을 해온 전통들이 있거든요. 예. 자, 춘천, 화천, 양구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서 리백, 예. 즉 재생에너지 R-E-100. 예, R-E-100, E-100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민주당과 국힘이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R-E-100이면은 갈라지죠. 예. 국민의힘의 오피셜 스탠스는 뭐죠? 몰라도 된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뭐 있었잖아요. CF백. 네, 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어떤 탄소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에서 다시 한번 예, 분리가 되지만 4년 뒤에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외치고 있을지. 네. 예, 춘천 북부 지역에 북춘천역을 설치해서 이게 지금 양구하고 화천하고 철원이 북쪽이다 보니까 이쪽 공약을 좀 급박하게 만들어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를 연계해서 철원 지역하고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게 주요 공약이고요. 획기적? 예, 공약 보시면 알겠지만 아는 만큼 짜요. 네. 내가 해봤던 일을 잘 짜요. 아, 그래요? 모르는 거는 다 들은 걸로 그대로 하는 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주로 해왔던 일들, 뭐, 이래서, 뭐, 로컬푸드라든가, 뭐, 급식이라든가, 농업, 기후위기, 이런 거에는 발군이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전 해온 거 티 잘라는 것도 아주 훌륭한 네, 편이라고 전문 분야가 확실해요. 그리고 딱, 아, 만약 혹시라도 당선된다라면 어떤 상임위에 가겠구나라는 것도 그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성. 전성. 근데 어제 좀 혼미해서 자꾸 진성 가수가 걸려가지고 훌륭한 가수죠. 전성. 예. 65세 58 개띠. 자, 남자 그리고 변호사 출신. 홍천군 출생 배재고 고려대 정외과졸. 병역은 안 찾아져요. 하지만 이 변호사면은 보통 그 법무관 갔다 왔겠죠. 자, 경력을 보게 되면. 오랜만에 보네요. 1993년 경실련 기획실장. 그게 진짜 초창기 경실련. 그리고 레주메만 보면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그리고 여러 관공서 고문 변호사, 경기도 고문 변호사, 무슨 변호사, 최후에는 농협 중앙의 고문 변호사까지. 즉 이게 12.12 계엄 당시 포고령으로 붙잡힌 기록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네.
감투가 많았고 네. 정가가 포고령. 예, 징역을 그래도 굉장히 세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12.12 때 들고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예. 이게 87하고 또 다릅니다. 87년 5월이니까 예, 그다음 81년 5월. 예, 81년 5월이니까 더 늙었다는 소리죠. 네. 아니면은 고소돔에서 포고해가지고 왜냐하면 포고를 하다니. 그 12.12 군사 반란 이후에 일어났던 시민들의 반발은 87항쟁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거든요. 네네네. 네. 이건 이제 뭐 아주 쉽게 말하면 되게 레어템이다. 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백남기 농민이 중앙대에서 있다가 이 부분으로 그냥 잡혀갔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새벽에. 네. 그 전두환 초기 때는 진짜 그냥 잡혀갔습니다. 네. 예. 그렇죠. 령이라는 거는 이제 명령의 령이니까. 그죠. 계엄령, 법조정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똑바로. 국가가 비상시에 쓰는 수단인데. 그러니까 운동권 전과 중에 되게 센 전과. 맞아요. 계엄 포고령 위반. 예.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2년 6월 25일 예. 한국 전쟁 발발 날. 물론 그렇죠. 네, 판결 날입니다. 판결 날이겠죠. 판결 날에 네. 징역 2년. 휴일 아니었나? 아니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요. 예, 경력으로 보아서 통일 자주 운동의 일환과 즉 자주파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뭐 빤하죠. 추정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보여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발전. 이거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강남북의 불균형 발전. 강원도가 영서, 영도 의 불균형, 강남북의 불균형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강원도에서도 춘천 아니면 원주라도 진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어렸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주고 춘천고인데 출생은 저기 멀리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 강북 균형 발전이 주요 공약이다 보니까 북춘천 IC 대학병원 유치, 그래서 한림대 병원을 이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청 만든대요. 평화 경제 지원청 설립. 을 한다라는 것이 유행이네요. 예. 평화 경제, 평화 경제. 이건 북한이 안 받아줄 것 네. 같은데. 통일 관련된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주로 그래서 평화와 통일 뭐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공약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양강 북쪽으로 시민들이 아예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가 강조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더 저는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얘기라도 하네요. 좋습니다. 이 두 명의 후보 중에 한 명만 방송에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리됐습니까? 두 명 남았습니다. 두 명 보죠. 네, 여기도 방송 나갈 때 정리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첫 번째. 네. 국민의힘 한기호 71세 남자 현역 의원 3선입니다. 아, 현역 의원 특징이 있죠. 경선 들어갔을 때 예비 후보의 이름 안 올립니다. 가오상하게 네. 뭘? 이러면서 맞아, 맞아,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해요. 그래서 올려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네. 처음 하는데. 처음 봤죠? 왜 없지? 네. 이거. 아, 이거. 안 나오나 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모르면 놓칠 수 있겠구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24년을 놓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그 후보 내지 않나 그거 엄청 찾아다니고 녹음 직전까지 찾은 거예요. 여기 선임자들이 앉아있으니까 설명드릴 수 있죠. 거만해서 그래요. 거만해서. 그 난 쳐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제 대학 등록 안 하면. 제 대학 와서 과제 처음 하는 대학생처럼 교수님. 근데 맞아요. 뭐가 없는데요. 어떡해요. 아무튼 진짜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디펜딩 네. 챔피언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출생지는 경남 밀양인데 전쟁통이었기 때문이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피난가가 나왔다는 거지. 본인 설명. 피난가가 나왔다. 뭐 이런 거지. 그렇습니다. 네. 밀양 피난촌에서 태어났고 이제 부모님 고향이 철원이어서 종전 후에 다시 올라가서 정착을 했다고 그러니까 말합니다. 네. 보는 여기다. 네. 네.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와수초 김화중 한양공고 육사공학사 31기로 졸업, 육군공병학교 육군보병학교 졸업, 2010년에 전역을 해서 이제 그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곧장 출마를 했습니다. 장군 유닛. 네. 민주당 이용삼 의원이 위암으로 사망하면서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었죠. 맞습니다. 네. 19대에서 재선까지 성공을 하고 20대에서는 황영철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해서 한턴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21대에 복귀를 했죠. 저서로 여의도 졸병된 장군. 아, 기억이 나네요. 네, 지난 대선에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참 떠들고 놀았죠. 네. 뭐, 요약하자면, 군인이었음을 숨기지 않는 에세이.
네, 국회의원이 되면서 나는 가장 먼저 장군이라는 신분을 벗어던져야 했다라고 말한 책입니다. 이때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안 벗어던지면 어쩔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 장군이면 자랑스러워하라고. 뭐 네. 군복 입고 다닐 거야? 네, 저는 그리고 이번 선거 공보에서 좀 비슷한 미학의 문구를 많이 표현을 했는데 네.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낙천을 하고 북풍 한설에 삼배운만 걸치고 황량한 벌판에서 자유대한민국과 지역을 위해 목청껏 외쳤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황량한 벌판에서 외치니까 아무도 못 듣지. 그리고 춥잖아. 네. 삼배만 입으면. 네, 그리고 그 아래 파란 폴로티를 입고 앞치마를 빠는 것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뭐야? 네, 삼배 옷은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삼배 폴로. 아마 안에 경량 패딩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삼배 폴로 네. 목 너무 따가울 것 같지 삼배 않아요? 삼배 PK 셔츠. 그러니까 뭐 근데 군인 신분을 벗어던짐도 그렇고 뭐 과다 출혈로 사망할 네. 거예요. 쓸려가지고. 삼배 옷도 네. 그렇고 좀 유배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위버 네. 섹슈얼. 백이종군미. 네. 백이종군미. 유배 섹슈얼. 저기 해남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섹시하죠. 저 다 비치고 삼배 입고. 네. 아, 시스루였어, 그게. 머리 이렇게 딱 산발해가지고 네. 수염 덥수룩한 그 그렇죠, 매력이 그렇죠. 있죠. 네. 그 공천 탈락을 이제 유배당한 사람에 비유하고 싶은 심정인 거죠, 양반들은. 그렇습니다. 스탯을 볼게요. 네. 네 출석률 본회의 89.22%, 국방위 90.72%, 네. 대표 발의 법안 59개, 그리고 수정 가결과 원안 가결을 합쳐가지고 4개였어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중상입니다. 네. 저는 좋지 못하다고 파악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하에 속하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뒤에쯤 가면 칭찬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한기호가 짱입니다. 한기호는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양당 통합해서 기준을 세워야죠. 좋지 네. 못한 게 맞죠. 네. 네, 원안 가결 법안 한계가 뭔지 보니까 6.25 무공훈장 수여 법안 개정안이에요. 이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했던 서훈 대상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사업기간을 5년을 연장한다. 는 내용입니다. 별거 없군요. 네, 네 별거 그냥, 없어요. 그냥 일몰 연장이군요. 네, 네. 일몰 연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정한 사람은 이제 이종명 의원인데 5.18 방언, 5.18 관련된 망언으로 제명이 됐었죠. 방언이기도 해요. 아, 제명돼서 제 정신이 아니게 막 얘기하거든. 그구 방언. 아, 제명된 선배가 만들어 놓은 법 내가 일몰 연장. 이어서 냈구나. 네. 일몰 연장한다. 네, 그쪽에서도 그리고 선배가 맞습니다. 이제 한기호 의원이 2014년 5월 18일에 북한의 각종 매체에서는 5.18을 영웅적인 거사로 칭송을 하고 매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한다. 왜 그러는지 궁금하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은 한기호 의원 같은 사람이 낚이니까. 그렇죠. 이게 김진태 권성동을 중심으로 이런 극우적인 소리 하는 정치인들 강원도에 주로 많습니다. 네. 네. 이 영남 의원들과 다르게 뭔가 스턴트 액션을 해야 당에서 예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플립. 네. 뭐라도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네. 뭐 이외에도 뭐 다양한 망언 시리즈가 있는데 다 소개하지는 않겠고요. 전공 관련된 망언 하나를 더 소개하면, 네 수통이 빵꾸만 났고 쓸수만 있으면 50년 됐든 100년 됐든 무슨 상관이냐. 빵꾸만 안 났고. 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얘기가 됐던 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기후 위기에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무한대로 이렇게 리사이클링. 해골물 네. 먹일 장군이죠. 네 텀블러 소독 안 해도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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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을 보자면은 첫 줄에 있는 게 민간 군사 기업법이라는 거예요. 블랙워터? 네. 군은 전투에만 집중을 하고 이제 외부 조달 같은 전투 이외의 분야는 민간에 개방을 해가지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야, 내용이거든요. 이거 진짜 아니 본인 군사 특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병참을 민간에 맡기는 게 전쟁에 이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보급을 민간에 맡긴다는 병참 보급을 민간에 맡기면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실제로 많이 논의가 진척이 됐어요. 벌써 그렇죠. 급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 케이터링 네. 업체에 맡기고 미군이 그렇다면서요. 음식을 네. 카츠사는 이게 그러니까 미군처럼 만들거나 근데 미군은 특수성이 있죠. 전 세계로 그렇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전시가 아닐 때 그렇게 쓴다는 걸 명시하고 네. 민영화를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산과 컨트롤을 딸려 생컨이라는 거잖아요. 생산과 컨트롤을 다 따로 한다는. 근데 이 기조는 퇴역 장성들이 많이 반대했거든요. 전쟁 남으면 그러면 CJ 밥차 기다릴 거냐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리고 이거는 이제 PMC 지금 말하는 블랙워터 그 민간 군사 기업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21대 총선에서도 이제 같은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발의 내용은 없었고요. 그나마 비슷한 게 이건 계류 중인데. 군인 급식 기본법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접경 지역 내에 농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하게 하겠다.
그걸 의무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원래 권고인데 이걸 의무화한다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지역구 법안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좀 충돌 상충되죠. 네, 이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발 더 나갔어요. 저출산 대책으로 민간 군사기업 육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자리가 생긴다 이거지.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군인이 부족하니까 그걸 민간 군사기업으로 떼운다는 거예요. 아. 네. 외인 부대 데려오겠다. 그런 발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누구죠? 용역 업체. 네, PMC. 아, 바그너. 네. 바그너의 시감이 확 느껴지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35개의 공약,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이니까요. 지난 공약 35개 중에 6개 완료했고요. 28개 추진 중 1개 폐기라고 합니다.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두 번째 후보 보시죠.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이 인구가 진짜야? 국민의힘 허인구 64세 남자 언론인 유닛이에요. 현재 무직이고요. 춘천 출생. 도내 이곳저곳에서 초중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동가식 서가숙하며 모르겠어요. 그리고 졸업장은 보통 안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 다니면. 네, 네. 춘천고 서울대 경제학과는 확인이 됐고요. 네. 전과 없음. 재산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MBC 사회부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을 해서요. MBC 출신. 지금 KBS 윤인구 아나운서는 있는데. 근데 본령은 SBS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직을 해서 32년간 근무를 했고요.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보도본부 각종 부장들을 거쳐서 이제 전문 분야로 스포츠를 잡습니다. 스포츠 국장을 맡았고 올림픽 월드컵 방송단장 그리고 SBS 스포츠 대표까지 올라갔어요. SBS 스포츠 사장까지 올라갔으면 네. 네. 네, 기자가 자기 파트에서 최고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 커리어로 이제 광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SBS MNC 사장까지 하고 이후에 2018년에는 이제 강원도 지역 방송인 G1 방송, G1 방송, G1 방송. G1입니다. G1. 네. 네. 사장으로 갔어요. 여기가 SBS랑 네트워크 협정입니다. 네, 맺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물론 다른 법인이지만 네. 그리고 2023년에 사장직을 사임을 하자마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역 민영방송 노조 협의회로부터 좀 비판을 받았어요. 바로 곧장 출마를 했으니까 경영 활동 중에서도 정치 활동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이게 좀 날카로웠으면 좋겠는 게 정말 다음 날 언론인 옷 벗기는 당은 주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날짜 차이 보고 막 이래야 돼요. 네네. 네. 그러면은 방송이나 언론 같은 경우는 입당 전부터 그쪽에 치우친 보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네. 예가 민경욱 전 의원이죠. 그리고 입당을 하자마자 국민의힘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이외에 뭐 그 커리어를 보면은 전문 분야가 문화체육이니까 그쪽 명함이 뭐가 많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위원, 대한체육회 문화위원장, 국립오페라단 이사 같은 이거는 왜지? 그 취미인가? 네. 오페라단 이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기업급이라고 보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정치권에서 안배를 받아온 네. 사람이란 뜻입니다. 네. 좀 다른 얘기인데 12월에 출판기념회를 했는데요. 사회를 본 사람이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네, 전국노래자랑 지금 차기 MC. 아, 전국노래자랑 차기 MC. 그렇죠. 라인이 다 보이네요. 네. 그러네. 이거 묘하네요. 네, 다른 분야에서 잠깐 뭔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치인이 이름빨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행운인 후보죠. 네. 이름 버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에 지역 인구 문제를 다루는 인구연구소 아하. 개소를 준비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예비 후보 인구 소멸 이렇게 먹으려 아, 근데. 공천 탈락하면 인구 소멸이죠. 근데 네. 성이 너무 나쁘잖아. 그러니까요. 실시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인구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뭐 개소를 준비하다가 예비후보 등록 이후로 이제 개소를 미뤘어요. 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근데 아직 소식이 추가되지 않았고요. 네. 블로그 제목이 인구 왔다. 슬로건은 인구가 경제다. 인구는 인구가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대중은 대중에게 같은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와 인구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고 블로그에 관련 사례도 좀 아카이브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커리어를 보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방송국 네. 사람이 인구와 무슨 상관입니까? 네. 그리고 뭐 그 자기가 아카이브하는 그 좋은 저출산 정책 사례 중에는 부영그룹에 1억 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부영그룹이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네, 부영그룹이 이제 본 이제 사내에 네. 저출산 지원으로 그거 몰라요? 네, 1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직원들 하원들. 아이 낳으면 1억 지원하는 거.
근데 부도나지 않았는데. 아, 그건 태형 그룹이구나. 그건 태형이죠. 태형은 SBS죠. SBS니까. 아, 그렇죠, 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요. 왜 자기가 부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세금 내고 난 다음에 뭐 5, 6천도 안 남고, 그리고 부영 그룹 자체가 워낙 문제 많은 기업이잖아요. 네. 유명하죠. 그래서 경영이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출산에 대한 인구에 대한 전문성은 이걸로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SBS나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그 TV조선이나 이런 기자 저 노조들이 선배들 출마하는 거 보고 반발 성명 낼 때 정말 의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저 반발 성명 내는 젊은 기자들은 진심인가? 왜냐면 너무 매번 반복되잖아요. 그 전날까지 홍보성 이야기를 계속 방송사에서 해주고 있던 사람이면 소문이 안 돌 리가 없습니다. 방송국까지 말 많은 조직에서. 여튼 이 사람 보니까 생각나네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갑니다. 방송은 한 명만 나갈 수 있고.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이호범 47세 남자, 직업은 무직. 춘천생, 신동초, 강원중, 강원고, 아직 춘천에 살고 있고요. 올해 강원대 신방과 박사학위를 받는데 학석박을 모두 신방과, 언론과, 정액과로 받았네요. 신방과 출신이에요. 근데 공무원이에요. 그러네요. 네네. 보통 공무원은 행박인데 독특합니다. 양구군청과 강원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출마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무직. 강원도 공무원 노조연맹 위원장을 3선이나 했고요. 현재 한국노총 전문위원입니다. 강원도 전공노 강원도 위원장. 네. 3선. 네. 한국노총 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보통은 국민의힘에 원서를 넣는데 이런 레주메. 네. 정가는 없고요. 1월 8일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책 이름이 이호범의 호연지기 또라이 방구 호랑이입니다. 아, 진짜 읽기, 무슨 어린이 뮤지컬 그 제목 같네요. 그니까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런 거. 호연지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선거 기간에 우르르 책들을 내는데 제목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공약은 검찰의 정치활동 금지, 특수활동비 공개에서 약간 이제 뉴스타파 구독자의 네, 성향이 좀 읽히죠. 보스가 읽힙니다. 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에 왜 원서를 안 냈는지. 네, 그리고 자녀 통합 수당 200만 원 및 돌봄센터 확대. 청소년 통합패스 지원 및 학원비 세액 공제. 이쯤 되면 한국노총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 그렇죠, 수준으로 그렇죠. 보이네요. 네. 네. 어르신 무료교통과 백신, 효도수당, 그리고 전가는 없습니다. 책 제목만 이상했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노총이랑 공약이랑 약간 헷갈려서 유닛 특성을 파악하는 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게요. 이게 다 추려보면 맞는 당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니치 마켓을 잘 활용한. 무소속 후보입니다. 원주로 가죠. 강원도 원주시 갑. 원주는 고구려에서 평원이라 불렀고 신라에서는 북원이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교통의 요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많은 도시입니다. 제가 이 앞에 원고를 다 쓰고요. 어젯밤 10시가 됐어요. 내일 충북이죠? 충북 원고를 다 쓰고 12시가 됐어요. 봤더니 충북 원고를 쓰기 전에 강원도 원고를 지운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치사 얘기 다 해놨던 거 다 까먹어서 역사나 쓰고 앉았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평원이라고 불렀고요. 한국사 시간. 민정당계 정당 1색에 가까운 강원의 나머지 지역구에 비해서 원주는 민주당계 정당의 승리 기록도 은근히 눈에 들어오고 이승만 집권기에는 진보정당계의 사회대중당 후보 당선 기록도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갑, 을로 분구된 이후 치러진 세 번의 총선이 원주의 표심 변화를 보여줍니다. 19대 갑, 새누리, 을, 새누리, 20대 갑, 새누리, 을, 민주, 21대 갑, 민주, 을, 민주. 원주갑 21대 챔피언 이광재는 도지사 선거 차출로 지역구를 비웠고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죠. 그 재보선의 리매치 되겠습니다. 민주당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63세 남자, 건축사, 원주시 봉산동 출생. 원주원 씨. 원주중 원주고. 예, 진짜. 원주의 모든 원주예요. 그렇습니다. 원주야. 이런. Everyone. 성시도 원. 예. 원주묵이라고 이름 바꿔도 되겠다. 예, 중앙대 와. 건축학 학사. 이 정도면 예. 원주의 내제국이네요. 예. 시장 때 카운터 파트너는 새누리당의 원경묵 시장이었죠. 네. 예.
그때 엄청 헷갈렸어요. 친척이냐 막 이러면서. 원창모, 왕경호 유명하죠. 중앙대 건설대학원 도공석. 도공, 도시공학 석사. 아, 난 또 뭐 도자기를 만들었네. 네, 그러게, 갑자기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꿨어요. 도시공학과. 육군병장 만기제대. 이것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없었거든요.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예. 자, 1995년 1회 지선부터 시위의 의원. 그리고 지금 63세인데 30대 때부터 정치인이었어요. 지역 정치인. 63세인데 벌써 시장 3번을 했습니다. 네. 원주시장 민선 5, 6, 7기. 그러니까 10년부터 22년까지. 그 역사상 지선에 나오다가 이제 총선까지 등장해서 최다 출연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역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리턴 매치예요. 데이터 센트럴 최대 출연자인데 가요 무대 현인 선생님급이죠. 그렇습니다. 네. 전과는 전공을 살려서 건축법 위반. 그렇습니다. 전공을 살린 위법. 네, 그렇지. 모르면 몰라요, 이거. 예. 예, 04년에, 예, 건축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 3년 뒤에 전공을 또 살립니다. 그리고 내가 석사까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느냐, 이러면서. 아깝다. 예. 07년에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예, 벌금 200만원을 또 받았어요. 그렇지만 일관되게 200만원입니다. 박사 한 번만 따게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한 400만원 받겠죠. 뭐 실험적인 건물을 지었나봐요. 나무에 매달린 건물이라거나. 지었는데 뭐가 조금 위반됐거나 뭐 넘어갔거나 막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자, 공무원 노조가 지금 부당한 업무 지수를 거부할 거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부터 해서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당연히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네. 예, 물론 국민의힘 후보도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 노조가 생긴 뒤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 적인 사인으로 보입니다. 그전까지는 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자, 원주시장 재직 당시에 1963년 개관한 아카데미 극장 보존운동이 펼쳐졌어요. 저도 그렇죠. 몇 번 가봤습니다. 자, 2021년에 극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장에서 낙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난 연말 11월에 철거가 됐습니다. 자, 원주 원도심의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이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가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 을 넣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가보면 개구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다른 땅을 쓸 땅도 많고요. 맞습니다. 원주 시내에 이거 그냥 없애버린 거죠. 자, 원주시장 재직 당시에는 춘천으로 쏠리는 공공기관이 너무 얄미워서 원주로 올 때다! 라는 주장을 줄곧 해왔는데. 아, 지금이 그 시대다? 예. 이스타인. 이제는 아예 입법을 하는 입장을 도전을 하고 있으니 어떤 법을 발의하고 밀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천으로 갖고 오고 싶은 게 꽤 많은 거죠. 아, 춘천에서 원주로 갖고 오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흔한 지자체장 저 국회의원 후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약은 말하지 않겠어요. 자, 강원도에 소아 전문 응급 의료 센터가 없다고 해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 공약 같아요. 이 소아 전문 의료 응급 의료 센터, 그러니까 권역별로, 광역별로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나올 그 춘천 가서 강릉 가서 또 들으십니다. 예, 공약일 거기 때문에 충북 가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니까요. 현재 원주 을 송기현 후보와 손잡고 사진도 많이 찍고 공동 공약도 내걸고 있는데 원창무 후보 때 딱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삼선의 저력, 중부권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IT, AI, R&D 그리고 GTX, D GTST 교통 인프라 정주 여건 이번 한번 하고 말한다는 것은 송기현 후보 때 또 나오기 때문이죠. 모든 후보 때 다 나온다는 야, 얘기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없는 게 어딥니까? 아, 메타버스 물 빠졌죠. 네, 없어졌더라고요. 네. 유행이 네. 지났어요. 6차 산업 같은 것도 없어졌잖아요.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1대1 구도입니다. 그죠? 네, 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박정하 57세 남자 현역 의원이죠. 초선 원주 출생으로 일산 초 진광 중학교 고등학교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고려대 행정학 석사 수료했습니다. 전과 없고요. 공군 상병 복무 만료. 만료. 네, 94년 박찬종 서울시장 후보 보좌역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이야. 네. 오랜만에 듣는 이름. 와. 네. 이후에 사회 경력 없이 쭉 정당인으로 말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에 안상수 인천광역시 비서관 지냈고요. 아, 빛내는 상수. 네, 빛내는 거 옆에서 본 사람.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로 갑니다. 오. 홍보수석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과 춘추관장을 거쳐서 대변인까지 했고요. 엘리트 보좌관이에요, 이 정도면. 네. 말을 되게 잘하는 캐릭터여가지고 그때도 방송에 많이 나오고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또 국힘 수석
대변인 맡고 있죠. 다양한 개파를 경험을 한 게 좀 특징적인데요. 지금도 이제 뭐 인천 갔다가 뭐 서울 갔다가 많은데 2014년 6월 지선에서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8월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원희룡의 측근이었습니다. 이 점은 나의 그 주인 컬렉터인데요. 전국에 다 모아본 보스를 거예요. 모으고 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남았어요. 네. 탄핵 후에는 바른정당에 참여를 해서 유승민 대변인의 19대 와. 대선에서 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이거 네. 전임맨이네요. 네. 뭐 모든 팀에 다 자리가 있어. 그러게요. 뭐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고요. 네. 21대 총선에서 낙선했으나 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어요. 이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치러진 선거였고요. 네. 네, 상대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원창무 후보였죠. 네. 상대가 굉장히 컸죠. 네. 네. 입법 활동을 보면은 출석률 본회의 86.42%, 국토위 82.69%, 예결특위 90.91%, 대표발의 법안 18개, 대한반영 4개, 수정가결 3개인데요. 임기가 이제 2022년부터인 걸 고려를 해야 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거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법률안인데요. 보통 재보선으로 들어온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출석률이 안 좋은 경우는 드물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은 임기 대비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출석률은 임기 대비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출석률은 이 정도면 처참하다 볼 수 있고. 80% 때문에 출석하는 대신 법안 만들고 있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안은 이제 모빌리티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재정안이라고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네.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었는데요. 이게 국제 표준에 따라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관리를 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네.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하면은 벌금형 과태료가 있긴 한데 배출 기준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없더라고요. 좀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기준이 신기하다. 그랬고. 그럼 뭐 아무 말이나 써서 내면 된다는 수준의 굳이 나쁘게 말하면. 네. 네. 그 지역 공약은 사실 원창무 후보와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패스하고요. 그리고 뭐 TMI, 뭐 지난 국감부터 제가 본 의원 중에 유튜브가 있는 의원 중에 상당히 관리가 안 된 편입니다. 아직도 썸네일이 해피핑크예요. 아, 미래통합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상도 그때 것들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럼 없애버리면 되지 않아요? 뭐, 보통 그럼 까먹은, 까먹은 거지.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직원 퇴사한 거죠. 탄소 발자국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두 사람이 맞붙습니다. 챔피언을 보셨습니다. 원주울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을 밀레니엄 이후에 원주갑과 원주을은 모두 삼선의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원주을의 챔피언이 삼선에 도전합니다. 챔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60세 남자 우리 이럴 때 꼭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네, 전통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때 만 나이인가요? 네 그래도 뭐 이걸 진갑이라고 하죠. 아~ 네. 네. 국회의원 원주시 호저면 주산이 출생. 자 호저는 우리나라 한국 생협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뭐 일단 뭐 많은 그 한살림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요. 호저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자 단계초 대성중 원주고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졸. 아고 제가 왜 웃었냐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고 물어보면 설명하기 되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 장일순 위원부터 해서 한살림 탄생지?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많이들 갑니다, 지금도. 자, 시간 아끼자면. 네. 송기현 의원은 그것과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나는 이 공법학과가 옛날에 진짜 공대적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는. 자, 육군 법무관으로 임관했으니까 병역 완료. 자, 중위로 전역했다고 합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민주당의 적은 수인 검사 출신입니다. 정말 드물어요. 제가 검사는 거의 처음 본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만 해도 보통 검사들은 두부유의 검사예요. 검찰개혁을 너무 원하는 검사. 네. 검찰 내에서 너무 핍박을 당해서. 그게 아니면 검사인데 고향이 호남이거나 그냥 받아주는 당으로 간 엘리트. 만약에 다 받아주는 당이 없었으면 김앤장이나 태평양 갔을 사람. 네. 이런 사람들 극소수. 네. 민주당 내의 검사 그룹은 그런 세 가지 형태입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원주 열린우리당 당협위원장이었어요. 네. 자, 2012년 19대 총선 출마 낙선, 20대, 21대 당선, 지금 3선 도전 중입니다. 재산도 늘었네요. 2020년에 얼마? 28억. 2억이요? 네. 28억 아니에요? 2억 8,800. 아.
쉼표 두 개면 2억.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2억 8천, 그러니까 약 3억이 조금 안 됐는데 그래도 조금 늘었는데 많이 늘었어요. 9억 1,788만 원까지도 늘었어요. 와, 네. 3배가 됐네요. 네, 3배가 늘었더라고요. 건물 가액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뭘로 돈을 벌었지? 의정생활하면서? 예. 네. 그런데 2020년에 이렇게 늘었더니 현재 2022년에는 더 늘었어요. 15억대로 올라갔습니다. 땅값이 엄청 올랐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건물이? 예. 근데 죄다 부동산만 재산인데 저렇게 늘었으면 실제로는 세금 내느라 더 가난해졌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주는 것보다는 괜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남의 살림이지만. 이번 선거도 왜 부동산에 집착했는지 알겠어요. 요즘 부동산 거래하셔야 되니까 이사 가셔야 되니까 전세.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 생각이 약간 바뀐 게 사람이 50대 60대에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중상? 중?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 많이 드는 정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현실로 봐도 꽤나 불리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빙의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가족의 문제. 아, 그래도 서울대 보내놔서 검사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겨우 이러고 있다니. 그게 이제 정치라는 탓.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얘기. 그 점인 것 같아요. 옛날 농촌 가면 이런 탓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자, 의정활동 볼게요. 본회의 출석률 96.41%. 민주당은 80%대는 거의 없어요. 예, 법사위에는 94.70%. 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는 100% 출석. 대표 발의는 84개, 원안 가결 2건, 수정 가결 6건. 타율도 꽤 되네요. 네. 그중 원안 가결된 법 하나를 보면 검사 징계법이 있습니다. 아. 진짜 찐 검사에 대한 그. 이때 이름이 많이 나왔죠, 송기현. 네, 반발심이 있는 거죠. 자, 현행 검사 비행위의 이 징계 시효를 보게 되면 금품 수수와 국고 횡령, 그리고 배임 같은 경우는 5년이래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성비위나 이런 것들은 3년인데 이게 여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성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이라고 하니까. 아, 검사만 짧구나. 네. 그걸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매우 좋은? 그러니까 유효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밸런스 패치. 네. 그렇죠. 그래서 역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거. 우리가 왜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주지 않았지만 이거는 권력의 밸런스 패치이기 때문에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네. 저기 밸런스 패치이긴 하지만 그 시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언론은 검사 특권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죠. 네. 자, 네. 검사도 눌렀으니까 이제는 법관도 징계해야죠. 자, 법관 징계법도 내용은 똑같고 워낙 가결됐습니다. 아, 판사도 네, 그렇습니다. 법대생 혐오러. 그렇죠. 변호사법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볼게요, 제가. 법조인 혐오면은 동족 혐오잖아. 그렇죠. 당사자성. 자, 그리고 자기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2021년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서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게끔 했어요. 인정합니다. 특히 군 성범죄나 어떤 사망범죄를 민간 수사기관이 안 하고 그동안 군 법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유족들은 피를 많이 토했죠. 그렇죠. 맞다. 네. 저랑 윤세민이 국감이었나 아니면 뭐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였나 거기서 이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게 4년 동안 국방부와 엄청나게 합의를 한 일이라고는 제가 뭐 들었습니다. 공약은 원창무 후보와 같으니까 앞에를 참고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송기현 의원 보고 느끼는 건 확실히 법률 전문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활동하는 법률 전문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법조인 전문가인 것 같아요. 네. 법조인들의 삶과 문제거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 최기상 의원 보고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 맞아요. 자, 국민의힘 끝났나요? 다 있어요, 다. 아, 다 있어요. 네네네, 좋아요. 네네, 다 있어요. 다 해요. 없는 건 없어요. 네. 국민의힘 후보 첫 번째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김한섭. 저한테 얼마 없는 뉴페이스입니다. 네. 아, 그 경선이 끝나는 얘기셨군요. 네. 단수공천입니다. 네. 아, 네, 저 지역구 얘기인 줄 알았어요. 축하합니다. 네. 네. 1대1 구도 완성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사람입니다, 후보가. 네. 가려. 55세 남자 전 기재부 2차관 관료입니다. 아, 모피아요? 네, 모피아. 네.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모피아가 나왔어요. 네, 원주 봉산동 출생이나 서울 강남에서 성장. 아, 모피아구나. 네. 모피아요. 네, 태생부터. 네, 하나 더 하자면 부친이 14, 15대 국회의원이자 전 강원도지사인 김영진입니다. 그리고
동생도 관료예요. 이제 네. 한 살 터울인데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자 현재 세종연구소에 있는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이걸 듣고 나니까 후보 사진에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재수없네요. 네. 아, 귀족이에요, 귀족. 나 모피아다. 진짜 여유 있게 웃고 있죠. 네. 인상이 굉장히 온화합니다. 하지만 네. 연금을 한번 합쳐보고 싶다. 난 먹고 살기 위해 제도를 받고 쓸지. 이런 웃음이에요. 네. 네. 학력 일산초, 원주초, 서울 영동고, 강남 8학군입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과 박사, 행시 36회입니다. 영동고 애들은 떡볶이를 압구정 가서 먹죠. 네. 기획재정부에서 30년을 있었고요.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쳐서 예산을 총괄하는 2차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정우수는 예산은 내 손 안에 있지. 개셉니다. 네, 엄청납니다. 진짜. 지역의 군수들, 시장들 가서 많이 빌었겠네요. 아, 그러네. 근데 네. 지금 이거 네. 그... 갑을 바뀌겠네요. 네. 네, 그래서 사진들 찾아보면은 추경호와 대화하는 뭐 그 김완섭 2차관 이런 사진들, 네, 추경 앞에서도 막 굉장히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있는. 아, 그 간만에 모피아가 나왔으니까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피아일 때 진짜 센데 국회의원은 왜 하냐? 왜냐하면 모피아를 위한 입법을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피아의 국회 우군이 되죠. 재정 관료들은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은퇴도 해야 되니까. 네. 네, 노후 준비도 해야죠. 그렇죠. 네. 지난 12월에 2차관에 사임을 하고,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당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그 기재부 출신 후보 중에 공천이 확정된 사람이 6명이거든요. 그 중에 1명이고요. 네. 정당별로 보니까 국힘의 5명, 민주당이 1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중 신인이 3명이고요. 민주당도 원래 이거보다는 많이 기재부 인사들을 등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적이 안 좋다고 볼 수도, 기재부와 담을 쌓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기재부라고 해서 뭐 다 공천이 쉬운 건 아니고 네. 탈락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예산실이 아니라 세제실 출신인데요. 음흠. 김완섭 후보는 예산실의 선골 오브 선골이죠. 네. 네. 공약으로 원주에 예산 폭탄을 내세웠습니다. 야, 기재실에서 나오자마자 이러면 어떡하냐. 네.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게 신기한 풍경이었고요. 4년, 6년 묵은 얘긴데.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이건? 조금만 더 철이 들고 원숙해지면 이런 것부터 전국 이슈로 비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야, 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기 아는 사람 많으니까 돈 끌어올 수 있다라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당당한? 얼빠진 소리가 어딨어요. 한기호 의원은 국군인 폭탄을. 우리가 진짜 폭탄을 따는 거야. 이거는 물리적인 진짜 폭탄이고요. 고폭탄이. 아, 군인 필요 없지. 폭탄, 폭탄. 어. 그리고 그건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그렇죠. 일으키는 거야. 안 돼요. 폭탄을 2조 원어치 뿌려주겠어. 어, 무서워라. 네. 그러면 지역구가 없어져요. 네. 아, 안 됩니다. 이 피크들을 잡을 수가 없네. 예산 폭탄 진짜 너무하나. 어도전합니다. 네. 네. 규모는 2조 원이 목표예요. 네. 네. 보통 이런 거 보면은, 그래, 뭐 이러는데 예산실 선고리 말하니까 느낌이 다르죠. 아니, 600조인데 국가사업 안 하고 300분의 1을 거기다 내려주겠다고? 어, 그래, 수치로 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빌려보자면은 지난 몇 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무서웠던 사람. 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 한동훈 위원장 앞에서도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봤을 때 무서운 사람이면 모피아 중에서도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 더불어 원주가 공천이 가장 잘된 지역이라고 덧붙였어요. 네, 공약을 보면은 모셔서 기쁩니다네요. 무서운 네. 모피아가 왔으니 원주는 네. 뭐 공천 잘된 거다. 네. 네, 그러니까 가불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정하 후보와 공통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뭐 여주, 원주 철도 만든다. 어, 네. 역 연장한다. 이거고요. 네. 그리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뭘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강원일보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어보고 네. 다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전국민 돌봄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민주당 법안인데. 네. 뭐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더라고요. 자. 춘천 원주와 철원하천 양구를 돌았습니다. 강원도의 절반을 봤습니다. 광고 듣고 저희는 그 사이에 피자 먹고 올게요.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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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역구 4석을 녹음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공개적인 잔소리. 이 속도면 경기도를 방송만 30시간 녹음하게 됩니다. 강릉으로 가겠습니다. 강릉! 강원도 강릉시 이광재 전 도지사가 전국 레벨의 스타로 발돋움한 계기는 10년도의 5회 지선이었습니다. 평창 출신인 이 도지사가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모두에서 승리한 첫 번째 민주당 도지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유입이 적고 토호가 강한 데다가 영서지방에서 지지세가 높은 후보에게 반대 투표를 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는 강릉의 표심을 움직였다는 것을 큰 성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19대 대선에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2% 차지만 무려 이긴 전통적 영동 보수 우세의 상징 같은 강릉에는 제게는 초대규모 공기업 부정청탁으로만 기억에 남는 4선 의원이 있고 그는 뉴클리어 오피서 핵관입니다. 일단 민주당 후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61세 남자 강릉 출생 강릉초 경포중 강릉고 강원대 생명과학대 강릉원주대 행정박사 수료 강릉 김씨 확정됐습니까? 예. 네. 나는야 강릉 김씨 대종회 부회장까지. 오. 인생이 강릉이에요? 그냥 강릉 시청 공무원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강릉의 아들이죠. 네. 강릉 군수를 할 수 있어요. 강원대 네. 춘천까지 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육군 일병 소집 해제. 배우자와 딸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아들은 프롬 20이더라고. 프롬 20. 그게 뭐예요? 세상 희한한 이름이어서 찾아봤죠. 근데 용감한 형제가 기획한 빅스타라는 힙합 그룹의 래퍼 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뒤져보니까 이런 것까지 찾아졌어요. 아,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역대 두 번째 래퍼 아들을 둔 그럴까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성 씨는 아마도 김 씨로. 아, 레환, 그 레환이구나. 네. 아, 이영 씨와 그 레환이구나.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네, 재산은 미정. 18년 강릉시장 무소속으로 나와. 그게 뭔 소리야? 아직 안 올라가고 미정. 아니, 나도, 나도 미정이다. 전액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나요? 안 찾아졌습니다. 네. 18년 강릉시장 무소속으로 나와서 10%의 득표율로 4위 낙선했는데 앞에 UPD가 말했듯이 이게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고 해요. 강릉은 그러니까 영서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북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만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2021년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지금 경선을 뚫고 출마 중입니다. 체급이 커졌죠. 전과 자체가 경력입니다. 특수공무 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03년에 200만 원. 공무원 노조구나. 네.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100만 원을 06년에 받았고요. 이것만 보면 공무원인 것도 알 수 있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것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반교통방해 200만 원을 18년에 받았지요. 전국 공무원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전공로 위원장이 네. 나왔습니다. 강릉에서. 아, 그렇습니다. 큽니다. 아, 전공로 위원장이 민주당 공천을 또 받았네요. 이것도 뚫고. 이것도 영서가 경북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경북에서는 최대한 좌측의 시민사회 활동하면 공천 받을 때 민주당에서 받죠. 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무원 노동운동가 아, 영동이도 죄송합니다. 영동도 노동운동가도 아니고 꼭 붙여줘야겠어요. 공무원 노동운동가 유닛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릉시 지부장을 하면 면서 강원 지역 본부장으로 2004년 공무원 총파업으로 이끌고 해직 그리고 2007년에 복직 그리고 난 다음에 전공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얼마나 좋으냐면 계속해서 불법으로 지정해도요 표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전공노 사람들 다 만납니다. 모든 당에서 이제. 네. 네. 그래서 강원 지금 전공노가 계속 그 후보들한테 압박을 주고 있어요. 네. 자,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김중남 후보의 6년 전 재산 금액을 찾았습니다. 6억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러니까 공무원이 월급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잘 산 거죠. 네. 예, 현재 카운터 파트너는 권성동. 강릉이 권성동 후보의 왕국이 되어 시민은 주인에서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맷집이 셀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재산은 뭐 방금, 예,
우리 덕질이가 얘기했고요. 그동안 지역에서 해온 활동들은 인권영화제, 민주단 탄소중립이, 지방균형 등 이 노동운동가 출신에서 시민, 환경운동가의 전환점을 맞다가 꾸준히 지역정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재 강릉 선거구에 사천 연곡 주문지 내 이 강릉 북부 지역이 뭐가 문제냐면 폐기물 매립장 이슈가 가장 커요. 네. 그리고 강릉 남쪽인 강동 옥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 문제가 주요 이슈입니다. 지역 이슈이기는 한데 이 석탄 발전소의 문제는 주요한 기후위기 이슈이기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후보의 주요 공약입니다. 자, 운동과 입법 정치인의 삶 사이에서 영점 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입법 활동 만약 당선이 된다면 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보들의 경력과 활동을 보려는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현재까지는 정권 심판! 권선동 심판! 정권성동. 네. 정권 심판, 권성동 심판. 네, 그리고 합쳐서 정권성동.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어서 예,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공천이네요. 그 민주당 강원도당의 최대 이슈는 여전히 지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기에 사실상 서울로 도망가버린 전 강원도당 위원장. 현재 강원도당 위원장은 지금 임시로 맡고 있죠. 허영 의원이었습니까? 네. 뭐 송 의원이었습니까? 허영 의원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전 강원도당 위원장이 공천을 받았으면 이곳이었을 텐데 더 괜찮은 사람이 있었네요. 자, 제 편 5선입니다. 5선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입니다. 그냥 권성동하고 끝내고 싶어서 제가 요청 아닌 농담을 했는데. 지청합니다. 네. 어제 채팅방에 권성동입니다로 끝내면 안 됩니까, 원고를? 네. 죄송합니다. 네. 63세 남자, 현역 4선 의원, 단수공천이고요. 중앙초 경포중 명륜고, 중앙대 법학과, 중앙대 법학 석사 수료, 사시 27회 연수원 17기, 오세훈과 연수원 동기라네요. 23년 기준 재산 51억 3천만 원으로 도내 의원 가운데 탑입니다. 이야. 네. 하지만 재산의 대부분은 도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재산 증가 폭도 6억 7천만 원으로 가장 크다고 하네요. 그럼 부동산이겠네요. 네. 군법무관으로 해군 중위 만기 전역했고 전과 없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검사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법무부 인권과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 검사 맡았습니다. 2006년에 검사를 그만두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정치 입문했고요. 여기부터 이제 사선의 굴곡. 2009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첫 당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패배 후 사무총장을 맡아서 공천이 학살된 유승민계를 복당시켰습니다. 그 죄로 친박계의 불만을 마주해 자진사퇴했고요. 친박이 점령한 당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그래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집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박근혜 탄핵소추한 소추위원장이 됐고요. 운명이 정해준 친박의 적. 그렇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공적이고요. 네, 탄핵 후에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복귀. 21대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당선 뒤도 복당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20대 대선에 1등 공신으로 친윤의 얼굴 뉴클리어 오피서가 되면서 네. 마침내 안정을 찾은 것 같은데 To be continued입니다. 네. 와 진짜 인생 몰라요. 이렇게 살아남을 줄이야. 네. 네, 정말 파란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입법 성과 보면은 출석률 본회의 82.63%. 82.63%. 네, 행안위 80.65%. 국민의힘은 일단 8이네요, 앞자리가. 네, 네, 그것도 권성동은 80대 초반이니까. 민주당 기준 하하 정도입니다. 네. 네. 대표 발의 법안 40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중국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잃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화제였습니다. 그죠. 김기현 그 전 대표와 함께 약간 친윤의 상징 같은 법이네요. 네. 네. 제가 가끔 이제 어디 가서 지적하고 다니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시민들이 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중국의 일당 독재를 한국당에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에 다름 없습니다. 중국 정치를 한국에 적용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중국 시민들은 중국법을 따르라고 하는 건. 통과된 법안 중에 볼만한 게 그래도 있을까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중복 발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패스합니다. 아직 공약도 발표하지 않은 사선의 여유를 보여줬고요. 보통 사선쯤 되면은 공약이 공보에만 적어놓고 잘 발표 안 하죠. 그리고 지난 선거 공약 20개 중에서 완료된 것 1개. 이것도 힘들겠다. 아, 멋있다. 진짜 이쯤 되면은 입법 성적과 국회 성적 그 감산 때문이라도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못 받았겠네요.
물론 다른 문제들이 다 많지만. 그렇죠. 네. 그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강원랜드라던가. 그렇죠. 강원랜드라던가. 다만 못해 저 기자 술자리 젓가락 파동만으로도 공천 못 받을 수 있어요. 여튼. 강원도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여성 후보가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영랑. 48세 여자. 경북 안동 출생. 경북 풍산고 졸업. 관동대 경영학 학사. 경북이에요. 강릉 원주대 교육학 박사 중퇴. 중퇴한 그 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스피치 리더십 강사를 합니다. 아, 강릉과 인연은 있군요. 선거 중이지만 개강도에서 강의도 하고 있답니다. 아야야야. 한국 이미지 리더십 센터라는 곳의 대표입니다. 이미지를 리더십? 가르치는 거야? 리더십을 가르치는 거야? 한국을 가르치는 거야? 센터를 가르치는 거야? 이미지입니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진단하고 맞춤 교육을 해준다고 합니다. 퍼스널 컬러군요. 네. 줄여서 사설 강연업입니다. 그렇죠. 명쾌한 제가 줄였습니다. 네. SNS와 블로그를 보면 후보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블로그 글 중 준석이는 싫은데 라는 제목의 글을 보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또 나왔네. 21대 선거운동 인사하러 왔을 때 나를 기억해주시는 어르신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래 이번엔 어느 당인고. 이영랑 후보는 바른정당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2018년 7회 지선에 바른미래당에서 강릉 시의원 비례로 출마해 낙선. 6년 전 당시 기록에는 재산 1,000만 원. 전과는 없습니다. 아니 사설 강연이 너무 안 되네. 그러니까요. 이 천만 원은 이 정도 수도자급 아니야? 예금일까 현금일까? 아니 그럼 어디 살지? 학교에? 이후 새로운 보수당으로 쪼그라들었어도 자리를 지키면서 지난 총선에 예비후보도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합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 미래통합당이 된 거예요. 세 당이 딴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거예요. 그래도 버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도 또 총선 예비후보를 등록했는데 개혁신당이 생기자마자 페이스북에 신나게 글을 쓰고 탈당합니다. 그 탈당 글을 보면 미래통합탕이라고 오타를 냈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당내 쓴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썼습니다. 왕따 좀 당한 모양입니다. 현재 공약이 나와있진 않고요. 이전 소속당과 권성동 의원에게 쓴소리를 하는 데 시간을 다 쓰는 중입니다. 이제는 내부 총질이 아니라서 기뻐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 보니까 오렌지색 자켓을 입고 계시는데 이거 어디서 구하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큐빅이 이렇게 박혀있죠. 네. 그러니까요. 이미지가 좋지 않네요. 80년대 미스코리아 머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들이. 네. 진보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진보당. 진보당 장지창. 34세 남자 90년생. 직업은 정당인. 경기도 부천생 심원고. 저번 지선 때는 강원대 자동차과 3년 휴학이었거든요. 근데 복학을 안 해서요. 이번엔 재적. 아이고 졸업을 축하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재적이시구나. 아, 뭐 재입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성가비과예요. 전과 없고 저번엔 재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떨지 아직 선관위에 공개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네요. 기대됩니다. 저번 총선 지선 때와 같이 이번에도 현 강릉 청년센터 대표입니다.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고요. 네 번째 출마입니다. 2018년 지선부터 지총 출마했고요. 당직자형 출마자 치고는 젊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다섯 번째 출마인데 34살입니다. 90년생. 저번에도 자료가 없어서 후보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선거운동하다가 친구 만난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없어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 원래 그분이시구나. 맞아요. 네. 원래 당직자형 후보들은 열정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복주 부대표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열정을 되찾으려고. 아니, 네. 지역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SNS를 보면은 그냥 본인 시위 나가고 맛있는 거 먹고 식물 키우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냥 뭐, NL 젊은이? 네. 네. 특이한 건 현수막을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하사랑 현수막에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물류비가 너무 심하게 드는데? 강릉에서 오지. 네, 작년 5월 24일 16시 46분에 주문 내역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이고, 온라인에서 주문했구나. 근데 여기 단골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저 진보당 특인데, 당 인사들이 하는 영업소들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 배우자들이 그 인쇄소도 많이 해요. 네. 아니 근데 그러기가 힘든 게 19년부터 이 하사랑 현수막에서 주문 내역 15개가 쌓여 있거든요. 네. 근데 하사랑 현수막 이 업체 로고에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라고 써 있거든요. 진보당의 이념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게 위장인가? 사실 하나님이 어떤 암호인가? 아니 뭐
아내분만 진보당이고 남편은 사실 아니다. 아, 하나의 나라라는 걸까?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 요즘 언더 조직을 부르는 이름인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최근 게시물이 3년 전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지역 당원 인터뷰도 있고 그냥 누가 노래 부르는 영상, 피아노 치는 영상 이런 거 올려놓고. 그러면 SNS죠 그냥. 신기한 건 이석기 의원 석방이라는 영상이 3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는 바닷가에서 베개 깔고 누워있다가 파도가 너무 커서 도망치고 그 김에 베개 떠내려가서 잡으러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누워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라고 외친 다음에 네. 모래사장에 이석기 의원 석방이라고 쓰다가 그걸 파도에 지워지게 하고 알 수 없는 컨셉입니다. 요즘 되면 이석기 의원을 놀리는 이거 독립영화 소멸을 바라는 거예요? 그걸? 독립영화도 출품작 같은 약간 영화과의 망한 졸작 같은 다른 영상은 그냥 외국에 의미 없는 쇼츠 같은 걸 붙여놓고 아무 타이밍에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같은 자막이 나와요. 의도해. 예대인가요, 그게 자체가 의도네. 아, 이게 원래. 예대, 예대 망한 쫄짝 맞네. 기억에 스며들게 하는 이미지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굴삭기가 페트병을 통 튕겨가지고 딱 잡는 영상이 있어요. 네. 아, 네. 그거 본 적 있어요. 네. 그 페트병을 통 튕길 때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자막이 빵! 하고 나와요. 컨템포러리 아트였구나. 제가 이석희 의원이라면은 아 개빡쳐요. 그렇죠. 날 갖고 이런 걸 하고 있어? 개킹 받아요. 야, 알려진 공약은 없습니다. 권성동과 더불어 가장 많은 출마 기록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보셨습니다. 끝으로 무소속. 이 사람은 무소속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무소속 김한근. 50세 남자 무직이지만 전전 민선 7기 강릉시장이었습니다. 강릉시장 출신. 강릉생 옥천초 명륜초 강릉고 서울대 철학과 이후 중앙대 법학 박사. 방송대에서 중어중문학 학사도 땄네요. ROTC 24기 중2 전역. 네. 전역하고 동부그룹에서 일하다가 입법고시 12회 합격. 국회에서 일하다가 국회 법제실장까지 올라갑니다. 아, 국회 인사. 국회 노동자. 국회의원 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한국 잠수협회 회장도 있지요. 그렇죠. 잠수협회 회장. 잠수협회 회장 되는데 너무 잠수 타가지고 재보궐선거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잠수협회 회장을 어떻게 좋은 뽑는가. 좋은 시절이었어. 이런 거나 찾고 있었었는데. 나의 리즈였어. 잠수협회 회장은 줌으로 뽑는다는 저희의 가설이 있었습니다. 데스엔에는 세 번째 출연입니다. 네. 처음에는 농축산인의 소개에서 당선이 됐고요. 근데 시장 임기 중에 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친척과 지인들이 KTX 종착역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었고요. 아하. 마블 테마파크 만들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저작권자는 모르는 일이어가지고 1억 원대 소송도 걸렸고요. 아, 아이고. 디즈니의 마블이요? 네. 그냥 자기들끼리 스티커를 사와가지고 네. 붙여둔 거예요. 이게 모두의 마블이겠어요? 모두의 마블도 저작권자 있어요. 그걸 원했던 거죠. 그리고 시 예산으로 집 컴퓨터랑 CCTV 사서 설치했다가 어떡해. 아우 디테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하고요. 공무원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황제 예방접종, 코로나 기간 동안 노래방, 자가격리자에게 주는 세트 있잖아요. 네. 거기 자기 이름 써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 우리 저 아베도 그 짓은 안 했어. 짱이다. 짠 것 같아요. 천막지축 얼룩뚱땅. 네. 폭언, 갑질 등등의 일이 있었고요. 아 네.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열린 시장실 공약 추진 실적을 들어가 봤는데 그 이전 시장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역은 무조건 있고 민선 4기부터 6기까지만 있어요. 오! 열린 시장실 다침. 네, 7기만 비어 있어요. 아! 잠수. 잠수. 그러니까 특기 살려. 아 이거는 그냥 시청 직원들이 인정한 흑역사 기록 말소형. 그러니까 멸문을 다했어. 야, 토탈 패키지입니다. 물속에 그 저기 스폰지밥 왕국을 마련해놓고 있을 수도 있죠. 잠수해서. 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지난번 지선에서 현역이 컷오프를 당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고 낙선을 했습니다. 권성동 증후군. 네. 그리고 이번 선거 탈당 사연. 네. 아, 또 있어요.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이걸 허용을 합니다. 네. 이때 막 복당하면서 현 김홍규 시장이 지방의원들하고 모여서 자기의 복당을 막는 모의를 했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김홍규 시장은 누구도 김한근 예비후보자의 출마 및 복당 등에 대해 관심이 없다. 완전 매겼어. 그래서 이걸 따로 논의할 이유조차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디스전? 어쨌든 여차저차 복당이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경선할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재밌어요. 복당 허용하고 경선을 불허해요. 그렇죠. 당비는 좋잖아. 당빈 내라. 그래서 다시 빠르게 탈당합니다. 그렇죠. 당비가 아깝다. 공약은 강릉을 최고의 의료복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1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앞으로도 또 만나게 될 전 시장님 만나봤고요. 동해로 갑니다.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동해태백 삼척 정선 시간에는 크게 두 지역구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짧게 썼다가 지워진 다음에 열받아서 되게 길어졌네요. 먼저 태백 정선. 어떤 이 지역 전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현대정치사의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철승이라고요. 쿠데타 이후에 반군부 활동을 하던 야당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철승은 76년 신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야당인 신민당을 어영으로 바꿔놓고자 했던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차지철에 돈을 받고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에 패배하자 조폭을 불러 김영삼에게 폭력을 행하게 합니다. 아, 깠어. 네. 당권 경쟁을 하던 야당계야 나중에 김영삼도 복수해요, 참고로. 아, 그래요? 네. 신민당 강목 사태라고 그래서 아, 그게. 네. 아, 그거의 원형이구나. 당권 경쟁을 하던 야당 유력주자 이철승이 전당대회에서 떨어진 이유는 매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원들은 그 흑막을 알지도 못했고요. 그저 이철승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던 이제는 그만 싸우고 공화당과 협치를 하자는 주장, 이른바 중도화합론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리하여 이때 이철승을 부르던 별명 사쿠라가 우리나라 정치 전문용어로 등장합니다. 사쿠라쿤이 말고기를 뜻하는 말로 간혹 소고기로 속여 파는 상인들이 있어서 속고 산 물건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말고기가 더 비쌀 텐데요. 저 이게 이제 저 50년 뒤에는 수박으로 변형되는 단어죠. 아, 그렇군요. 네.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 한 조각이었습니다. 태백시에서 00년에 민주당으로 당선되었다가 08년 한나라당 후보로 다시 공천을 받은 뒤에 측근에게 돈 뭉치를 전달하다가 선거 단속반에 딱 걸려서 징역 10개월을 때려맞고 사라진 김택기 의원은 이철승의 사위이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동생이고 자유당과 공화당 유신 정우회 등에서 칠선을 한 군부 / 독재부역자 김진만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이며 김남선 현 네이버 CFO의 아버지입니다. 소위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의 유전자 계보 한 조각 소개해드렸습니다. 동해삼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해로 말할 것 같으면 북부의 북평지역은 양당 밸런스가 그나마 맞는 편이고 묵호항으로 대표되는 남부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보수세가 압도적입니다. 동해삼척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모든 승자는 민정당류로 출마했거나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한 민정당류 정당 후보였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를 성추행하고 식당 주인인 줄 알았다는 말을 변명으로 한 것으로 인해 역사의 길이 남은 최현희 전 의원. 아, 기억납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최현희 의원의 다른 업적 아는 거 있으시면 제보 바랍니다. 이 사람이 축출 뒤 무소속 출마까지 사선을 한 이 지역 최다선 의원입니다. 현재 3선에 도전 중인 챔피언은 전국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뉴클리어 오피서 핵핵관입니다. 일단 1번부터 보죠. 동태삼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58세 남자, 동해시 출신, 묵호초, 묵호중, 북평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강대 경영석사. 묵호 사람이군요. 예전 자료를 보니까 병역 필로 나왔더라고요. 그걸 세분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뭐 면제, 병역 필 정도로. 그래서 상병인지 그건지 모르겠어요. 자, 경력으로는 2008년 18대 동해삼척 통합민주당으로 나와서 낙선. 예, 그 당시에 10% 받고 3위. 이게 되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민주당은 툭하면 10% 받았습니다. 00년대까지도. 네. 아. 정동영 대선 후보 당시 지역에서 선대위를 맡았었고 꿋꿋하게 민주 당적을 유지를 했는데 이 한호연 후보를 보니까 경상도의 민주당 후보 같아요. 네, 그렇죠. 절대 안 받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영동 지역 민주당은 눈치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냥 꽂힌 깃발 같은 느낌으로. 네. 외로이 펄럭이는. 후배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네, 재산은 수년. 경북 가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번에 지금 경북 대구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한 12년 전 부산 민주당 후보들하고 느낌이 되게 비슷합니다. 아, 부산이 그만큼 바뀐 거죠? 이번에 네. 미친 듯이 하면 35%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혹은 약간 꼬인 군번. 아무리 기다려도 후임이 들어오지 않아. 네.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물론.
재산은 수년 전에 4억 9천만 원 정도였어요. 언제? 예, 그 당시 카운터 파트너가 한나라당일 때. 그러니까 네. 아주 먼 얘기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부자였네요. 네. 그러네. 자, 우양장학재단 이사인데, 자, 우양재단이 어디냐면, 맥산 레미콘이 모체인 재단입니다. 동부그룹이 왜 북삼화학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동부가 그거잖아요. 원래 광물을 캐가지고. 했던. 그래서 어디 뭐 강원도에서는 그런 데인데, 이 강원도 양양에 소재해 있는 레미콘 회사이다 보니까, 연고가 있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재단법인의 이사라는 직함 생각보다 달기 힘들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네요. 기업인으로 분류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네요. 예,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이었다고 하는데 TMI 저도 올해 초까지였어요. 어, 진짜요? 예. 하지만 데슨 때문에 잘렸다라고 저만 혼자 주장하고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잘렸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제 관계인이 되게 잘린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럼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의 현 상태는 정은정 때문입니까? 아, 이거 금발이 힘들어요. 이거 엄청 많은 자료를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돈 줘요? 그럼요. 2박 3일 동안 숙소에 갇혀가지고 외부하고 다 차단하고 해야 돼요. 네. 어쨌든 억울합니다. 자, 가장 최근 소식이 3월 5일 빙모상 부음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이 때문에. 예, 책도 나왔어요. 태백산과 태평양 사이 대한민국 호연지기. 여기도 호연지기네. 예. 잠깐만, 태백산과 태평양 사이에는 대한민국이 없잖아요. 저도 그게 헷갈려지고 아주 있어요. 조금만 있잖아요. 딴 건 몰라도 일본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죠. 그렇죠. 네. 민주당적 태도입니다. 태평양을 세로로 따졌나? 예스24 기준 판매주수 12. 이거는 식구들도 안 샀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 내 책 지수는 말 안 할래요. 자, 후보자가. 10세 넘었잖아요. 아니, 이거는 판매 지수. 포인트. 아~ 판매 포인트. 그 판매 지수가 그 실제로 팔린 권수라는 소문도 있어요. 어떡해. 예, 후보 저자 프로필에서 보면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는데 목차에서 보니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내걸었고 뭐 그 당시 보면 전두환 당시겠죠. 예, 취업이 되지 않아서 소규모 무역업체에 다니면서 IT 벤처기업의 경영총괄 부사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집이 이렇게 빵빵한데? 그리고 IF 외환위기 때 실업 극복 국민재단과 함께 일하는 사회. 그 당시에 이런 거 뭐 자활 뭐 이런 단체들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 경영 컨설턴트 활동을 했다 하고요. 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컨설팅 전문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센터 이사를 맡기는 했어요. 흡수 프랜차이즈 대표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피자 가게 같은 데들도 워낙 가맹점들한테 털리니까 쿱 형태로 만든 게 있었어요. 치킨도 있었고 왜 쿱택시는 아시죠? 아 옛날에 그렇죠? 네 치킨 조합 막 이런 거 네, 있었어요. 쿱스 치킨 네네네. 아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느낌에는 작은 기업의 오래된 임원이었고. 까만 소파에 왜 종이컵 커피를 직접 따라서 마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예. 누가 타준 사람 없어가지고. 네, 옥이나 크리스탈 젖더리 앞에 놓고. 그죠. 공약에 케이블카 나오면 이번 한 번 딱 읽어주는 거예요. 케이블카 한답니다. 그리고 1인 이 주민 등록 기준지 부여 공약인데, 근래 농어촌 과소화 문제로 슬슬, 예, 정부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되면은, 근데 요거는. 예, 이건 민주당 쪽 농어촌 정책에서 이야기 하던 거고, 어쩌면은 이제 농촌의 공통 공약일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말을 하는데 자 경기도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가평군이나 양평군 같은 곳에 2주택을 허용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좀 해온 편이고요. 자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 여론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딱히 구분도 안 돼요. 이렇게 공약으로만 보면은. 자 블루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육상 운송. 그러니까 원료를 육상으로 운전하게 되면 분진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교통 문제부터 네. 해서 동해시가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화물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 뒤에 가면 차 까매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 중인데 이 부분에서는 여와야 모두 예 반발 중입니다. 옛 광산 지역은 이제 석탄 발전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없이 싸우고 있다는 걸 딱 알 수 있겠어요. 동태삼정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북평장이 되게 큰 장입니다. 5일장 중에서도. 한번 구경 가보세요. 그리고 동부 사택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사택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동부그룹의 사택이에요? 네. 예, 그래서 거기 아직도 사람이 살아요. 그래요? 예, 초창기 일제시대 때 기숙사를 볼 수 있고 지역의 특징이죠. 일제시대 때 적산가옥들을 지금 문화재화하는 그 움직임들이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사람 살면 우리가 구경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냥 볼 수 있어요. 가보면 정말 밖에서 돌아볼 수 있으니까 예, 초창기 기숙사의 느낌을 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챔피언 만나보시죠. 국민의힘
이철규 66세 남자 이선 국회의원이고요. 이번에 삼선 도전합니다. 동해 출신 삼하초 북평중 성일고 한국방통대 행정학 학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전투경찰 순경으로 입대해서 상병 만기 전역했고요. 민주당이 무코고 국힘이 북평이네요 이번에는. 네. 네. 전과는 없는데 이제 20대 선거에서 고등학교 학력 허위 기재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무죄 받았고 의원직 유지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재산이 27억 635만 원이었는데요.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을 추가 매입을 해서 3년 사이에 재산이 25억 3,798만 원 증가했어요. 와, 두 배가. 네. 그럼 그전에는 2억이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7억이었다, 네. 50억이 됐다고요. 아, 두 배가 된 거예요. 상상력을 키워. 사람은 50억을 가질 수 있어. 뭔가 슬퍼진다. 네,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증가 순위로 4위라고 하더라고요. 와. 오, 재테크! 네. 경력을 보면은 경찰 출신이고요. 그렇죠. 분당 경찰서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거쳤습니다. 2014년에 국기원, 그 태권도 하는데, 네. 그, 거기에 이사도 했었고요. 20대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자 무소속 당선 후 새누리당 복당하는 권성동 루트 거쳤습니다. 근데, 나와서 해도 당선될 만큼의 저력이 있었네요. 네. 영동지역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탄핵에서 이제 동의 서명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탄핵 동의와 새누리당 복당을 모두 지역민 여론조사로 결정을 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자입니다. 야, 이런 것도, 아니, 멋있다, 이건. 탄핵 동의도 지역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와.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근데 이거는 전 좋게 봐요. 스위스네, 스위스. 네. 뭐, 저기, 과의존일 수도 있고. 뭐, 주대가 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부증 같은, 의민증? 네. 스탯을 보면은, 본회의 출석률 90.42%, 산자위 92.86%로 국힘 치고는 높은 편. 국힘 치고는 굉장히 상위권이네요. 네. 그리고 21대 국회 후반기 예결특위 간사였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이 50개인데, 통과 법안의 비중이 64%나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네. 핵관임을 나타내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제가 처음에는 이게 복붙을 많이 한 건가? 그만 통과될 법한 걸 많이 해서인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최근 통과된 오리지널 안 소개드리면은, 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었어요. 이제 선지급된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환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게 오. 좋네요. 네, 이게 지난 국감에서 질의를 했었고 관련해서 그걸 기반으로 만든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약을 보면은 뭐 흔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 사통 팔달 교통망 확충, 뭐 폐광 지역 경제 부흥입니다. 21대랑 똑같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사통 팔달이라는 이 단어를 네. 몇백 번 보실 거예요. 아, 사통 아니 팔달. 폐광 지역 경제 부흥은 공약의 결과지. 공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 다 실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죠. 고개 돌리면 절반이 바다인 지역에서 사통팔달도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입법노동도 그렇고 공약도 그렇고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었던 게 일단 유튜브가 없고요. 블로그 마지막 글이 2019년인 거예요. 우와 두려울 게 무엇이냐 핵핵관인데. 네, 그러니까 홍보 따위 필요 없다. 그렇죠. 네 오직 페북만 합니다. 상남자 특 홍보 안 함. 해북만함. 네, 핵관 특. 상여자 특인 거죠, 이제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적응을 못 하셔서 그런 거고요. 참고로 저도 잘 못합니다. 네. 또 다른 상남자 특, 가부장. 2020년에 대한민국은 아녀자들이, 아녀자들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우수한 치안의 나라. 여성들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얘기예요. 잘생겨서 지지했다라고 발언에 논란이 됐습니다. 오, 페이트리아키. 네, 그렇죠. 네. 진짜 상남자 오브 상남자. 가부장도 되게 옛날식 가부장이다. 상남자 오브. 상남자. 우리가 처음 만나는 상남자 오브예요. 말을 잘 바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는데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가 2주 만에 총선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재등장했습니다. 아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2주 만에 휴가. 다시 네, 2주 했다가 2주면 충분한 상남자 특 반성이 빠름.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건 그런 거네요. 이철규 의원만 한 사람이 없더라. 유튜버하고 다르게 국회의원들은 수익 정산을 3주에 한 번 해주나요? 반성 2주 이상 못함. 그러니까. 네. 상남자 특 회복이 빠름. 끝입니까? 끝입니다. 네. 오렌지색 나와 있습니다. 개혁신당 한번 보시죠. 개혁신당. 류성호 64세 남자. 현재는 정당인이라고 하지만 전직 태백 경찰서장. 경찰. 태백 출생, 황지초, 영주중앙고, 동국대 사법행정학과 졸업.
1984년 순경공채를 받고요. 서울 영등포와 종로경찰서에서 경비교통과장, 춘천경찰서에서 보안과장, 강원경찰청에서 치안지도관, 수사과장, 112 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이 처음 도전은 아니고요. 2년 전 지선에서 국민의힘으로 태백시장 예비후보에 나와 청정도시 알프스 태백을 들고 나왔지만 본선 진출 실패. 네. 이철규에게 밀린 거죠. 그때는 티타늄 광산 개발 같은 공약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지역구가 태백보다 넓어졌잖아요. 동해 삼척에는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겠다. 태백 정선은 종합병원 유치 정도의 공약 방향성만 언급하는 중입니다. 네. 근데 티타늄이 있어요? 네. 어.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별 볼 일 없고요. 자유통일당 후보가 사진 후보정을 안 해가지고 혼자 빨간 얼굴을 하고 있네요. 네. 자유통일당 보시죠. 자유통일당. 홍순근, 63세 남자, 삼척사입니다. 현재는 중앙고인 농공고 졸업했습니다. 한전과 삼표시멘트에서 근무했다네요. 2년 전 삼척 가선거구에 시의원 무소속 출마를 했어요. 61표 받았습니다. 우와! 한호연 후보 책의 4배 정도를 받았네요. 재판부에. 네. 그때 재산신고는 200만원. 뭐야? 네? 병역비례 전과 없음. 우리가 가끔 만나는 어디서 자는지 궁금한 후보죠. 다른 정보가 도저히 안 찾아지고요. 네. 당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0만원 밖에 없거든. 야, 건들지 마, 개털이야. 아니, 그래도 전광훈 목사님 좀 봐주세요. 교회에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2년 전 공보로 갔습니다.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요? 공보 내내 좌파는 주사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천민자본주의요. 어, 뭐라고요? 네? 공산주의? 네? 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천민자본주의요, 반국가주의다. 라고 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무슨, 네. 자본주의도 싫어하십니다, 일단. 하지만 말투는 공손해요.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천민자본주의 세력, 헌법 파괴자들이여. 물결. 전향하지 않으시려거든. 속히 삼척시를 떠나주십시오. 이 나라를 공손하네. 떠나주십시오. 저 좋아요. 카테고리에 다 포함이 된다고 치면 삼척시에 남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당시의 공약은 원전 왕정주의. 원전 절대 반대, 학생 인권조례 절대 반대, 지방자치제 절대 반대. 원전 절대 반대는 이거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방자치제도 반대예요? 네, 그게 북한의 체제랑 똑같대요. 아니, 근데 갑자기 원전은 왜 반대하지? 그게 삼척시의 여론이었으니까. 약간 랜덤. 지금 시장 말고 전 시장이 재선할 때, 할 때까지의 의제가 그 원전. 원전 반대였잖아요. 공보 마지막 페이지에는 왕자라는 제목의 후보가 쓴 시가 있습니다. 왕자. 새 연중에서 마지막 3연만 읽어보겠습니다. 우와. 좋아요. 만일 내가 왕자라면 그 나라의 왕은 내 아버지요. 아, 내가 한번을 기다린다. 내 어머니가 왕비인 까닭입니다. 그게 왕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홍순근 후보님. 나 이거 일본에서 봤는데. 하이쿠. 네. 아니 근데 이거 아니, 되게 아니 고이즈미 아들. 고이즈미요. 네, 네. 그거요. 그 뭐죠? 아, 생각이 신지로 고이즈미. 네, 신지로 고이즈미. 네. 네.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네, 펀쿨 섹자. 네. 아, 그니까, 취업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취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약간, 오, 심오하네요. 야, 이게 뻔하고 쿨하고 섹시합니다. 진짜. 우리가, 아, 왕자 공주가 아닌 건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왕비가 아닌 거잖아! 그런 거죠? 예. 네. 족보 확실하네요. 네. 약간 그 챗GPT에 약간 랜덤 단어 조합해서 이걸로 정치 소객을 만들어줘라고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멍청하지 않아요. 멍청하단 말은 후보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삼척에서 펀쿨 색자가 나왔습니다. 자, 일부 유권자들이 헷갈려합니다. 지역구 또 바꿔준다더니 우리를 속이는 고향.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진심이신가요? 이거 지역 언론에서 다 쓰더라고. 속인 고향? 이게 저기... 이제 그 메이저 방송에 나가면 실제 오피셜 순서가 속초 인재 고성 양양임에도 불구하고 네. 후보들이 속초 양양 고성 인재라고 읽죠, 보통. 네. 하지만 오피셜로는 속인 고향이 맞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선거구로 왔습니다. 이전 지역구인 홍천처럼 화천양구 인재에는 영동과 영서가 동서남북으로 길게 묶여있고 춘천만 가운데에 빼놓은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지역들의 합의였기에 개편 논의가 있었고 15, 16대에 유지되었던 속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97년 대선에서 DJ가 승리하는 것을 보자마자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국민회의로 옮겨간 뒤에 재선한 송훈석 전 의원이 이 지역 최다선 의원입니다. 빠르다. 그는 민첩성 보소. 07년 이명박이 승리하자 바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삼선하지요. 이후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 2011년 4월 11일 송훈석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선 때 잠시 탈당했던 것은 살아 돌아오기 위해 강원도 정서를 고려했던 것이다. 몸은 떠나 있었지만 나는 영원한 민주당맨이다. 그리고 박근혜 취임 이후인 15년에 민주당을 탈당했고 아 김인혜 17년 대선에는 안철수 후보를 22년 대선에서는 윤징을 지지했습니다. 민첩한 하루 되세요. 이것이 바로 충북 충남 대전 예고편 되겠습니다. 나의 고향으로 오라. 삼선 도전하는 챔피언은 단수 공천됐습니다. 일단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58세 남자 속초 출생 대포초 예사롭지 않아요. 기억해 주세요. 속초중 속초고 고려대 정치학과 경기대 정박수 병역은 84년 64 44기 입학인데 대포초를 나왔으니 아, 심지어 국가도 똑같습니다. 예견된 보병이에요? 네. 자 22년 9월 수방사령관 중장 별 3개 정우성보다 더 높아요. 오, 3스타로 전역을 했습니다. 네, 그 정우성 씨 역할이 수방사령관이었죠. 장태환. 그래서 전 국민이 수방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 장태환이 실존 인물이고 이태신이 극중.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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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정선 투스타더라고요. 네. 자, 23년 입당 하자 군내선 장군. 당에선 쫄병이 된 거죠. 그렇죠. 자, 현 민주당 국방대변인입니다. 1988년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국방부 정책실 대북협상 TF장. 청와대 안보실 국방개혁 비서관 지냈습니다. 꽤. 야, 군대에서 진짜 잘 나가는. 네, 완전 잘 나가고 청와대하고도 계속 네. 그 관계가 있었던. 잘 나갔습니다. 북한과 직접 부딪히는 이야기를 네, 하고 협상, 있었던 대북 협상, 예, 네, 그 협상 테이블까지 나갔던 자기 슬로건이 바꾸자 속인 고향 큰 인물 김도균 뭔가 라임이 너무 안 맞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왜 순서 바꾸는지 알겠네. 누가 해놨는지 알 수가 없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자, 이거 뭐냐. 장군 뒤에 쫄병 된다는 뜻 같아서 제가 피식 웃었네요. 네. 대한민국 육군 계급이 윤회하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자기를 내세울 것은 평화와 안보겠고,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1호 법안은 설악금강 평화경제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아, 약간 이렇게 교류를 네. 하자.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군인 치고는 그쪽. 왼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나 북과 대화해본 군인이야. 네. 그냥 읽다가 군 장성 출신의 발언으로 보자면 상당히 왼쪽 발언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6.25 전쟁 실향민 2세대로 동해안 어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속인 고향 지역에는 어부의 아들 아니면 광부의 아들 아니면 황태의 아들이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입당 단수 공천 그리고 바로 출마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닥을 다지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접경지역 특성과 자기의 주특기인 군장병 공약을 냈어요. 당직 근무비 3만 원, 평일 6만 원 인상을 하겠다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 당직 근무비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저희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저까지 없었어요. 그냥 군대 끌려갔으면 무조건 다 보초를 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줘야 되나 봐요. 당직 근무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저기 직업군인들 장교와 부사관. 네. 당직 서는데 그 추가 근무 수당 나오는 거랑 똑같은데 그게 항목이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 공무원들 죽어나겠네요. 수개표 하게 되면은 예, 만 원도 그러니까 못 받고 계속 해야 됩니다. 9,200원이잖아요. 사병 통신비 50% 할인. 초급 간부 전월세 이자 감면. 아 이거 세다.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1년 단축 공약. 여기 다 동원훈련 맞췄죠? 네. 예. 아 예비군 동원훈련과 1년 단축은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게 예비군 끝났을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렇죠? 늙었다니. 맞아요. 그 슬픔이 있어요. 만 나이의 반대 같은 거군요. 아, 맞아요. 지난주에 저 도화동 동사무소 앞에 그 군인 모자 이렇게 쓰고 껄렁껄렁하게 지나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보고 울 뻔했어. 그러니까요. 부러워서? 아니 저렇게 생겨먹은 애들이 그렇게 젊단 말이야? 네. 좋겠다. 앞으로 잘생겨질 그러니까, 가능성도 있고.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 훈련은 가기는 싫은데 안 가면 또 슬퍼서. 늙음 인증되니까. 예, 철원을 포함한 공룡 선거구가 될 뻔했어요. 관련해서 이 호롤로법의 시조 이양수 의원이 별 의견을 내지 않았다니까 물러가라! 라고 하지만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출마 중입니다. 끝! 네, 김도균 장군은 민주당의 오래된 꿈을 이루어준 후보 중에 하나죠. 접경지역의 장군 후보. 네. 챔피언 보시죠. 국민의힘
이양수 56세 남자 국회의원 이서원이고요. 단수공 전됐습니다. 속초 출생 교동초 설악중 속초고 고려대 불문화 각사 육군 병장 만기 전역 2004년 4월 1일 만우절에 도로교통법 음주운적 250만 원. 아, 그러면 이제 재판정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뻔하죠. 이건 거짓말이야. 네. 판사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 아니잖아요. 네. 이러면서 재산 2023년 기준 17억 6,268만 원. 98년부터 2010년까지 입법보좌관으로 일했어요. 여기도 보좌관? 국회 노다장 국회 노동자 출신이죠. 뭐라고 한 거지 나 방금. 국회 노다장. 노가닥이네요. 네. 그렇죠. 네, 2012년 대선에서 이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기획실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을 거쳐서 친박으로 분류가 됩니다. 2015년부터 이제 대변인을 그만두고 정치평론가로 잠깐 활동을 했어요. 네, 주로 뭐 채널A 뭐 이런 방송이었고요.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합니다. 21대에서의 성적표는 본회의 출석률 82.63%, 농해수위 90.48%, 국회 운영이 100%. 입니다. 대표 발의안이 48개인데 그 지난 대선에서 이 호롤로법의 당사자였죠. 네. 발의안 대당수가 교정교열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땠을까 찾아봤어요. 원안 가결된 것 중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이 있거든요. 근데 시도를 시도 또는 시군 자치구이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아. 구청장을 말한다로 바꿨습니다. 마치 성가비 어머님이 성가비 또는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네, 이런 류의 법안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번에 좀 변을 하자면 몇 개의 오리지널은 또 굉장히 깁니다. 뭔데요?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어요. 일명 농촌공간계획법이라고 하는데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농촌 특화 지구를 도입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농촌 재생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송미령 장관의 특기죠. 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긴 오리지널 법안이 대체로 이제 정부 정책이랑 발맞춰가는 게 많긴 해요. 지난해 국회 의정 대상에서 여야 협치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술 먹고 저기서도 술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오래된 상식 중에 하나죠. 네. 의정 땡땡상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공천을 떨어뜨리면 네. 좋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여야 협치를 그러니까 한다면 거기에 나라 돈 쓰고 다녔다는 게 네.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야 협치를 한다면 농해수위가 받을 확률이 높긴 해요. 하긴 그러네요. 네, 농촌이 여기는 지금 여야가 거의 없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형이 나오예요. 제가 하신 말은 그거예요. 상주는 기준은 멀쩡한 상이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네. 네. 조홍천 의원으로부터 사랑해라는 영상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협치의 결과입니다. 아니 우리 동네 의원님 걸려서 누가 국민이고 누가 수인가 그만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진짜 잘 말렸어요. 지난 선거 공약열 4개 중에서 완료된 거는 어촌 신활력 사업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도 활력은 좋나 보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상남자 특 블로그 마지막 게시글 2018년 3월 유튜브 네. 없음 도와주세요. 좀 저 같은 사람들이 위해 도와주세요. 상남자 여러분.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나 온라인에 뭐 기록 남기고 이러는 데 신경을 더 안 쓰네요. 확실히. 꼭 해야 된다처럼 유행이 지나가서 요즘엔 컨설턴트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하나 봐요. 특히 아니면, 블로그는 뭐 거의 그냥 방치 그러면 유튜브라도 수준? 하든가. 그러니까. 16년 총선 때부터 제가 꾸준히 지적해왔던 이야기입니다. 3당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빠르게는 충청, 넓게는 호남, 경북,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강원에서 이게 우리 지역당입니다라고 포장하면서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은 보통 보수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개혁신당 후보 보시죠. 개혁신당 임병성 63세 남자 양양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법무사. 강릉 주문진 행운식당 위층에 법무사 임병성 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일 것 같죠. 직원은 3명이래요. 2012년에 장녀가 2013년에 장남이 결혼식을 서울 강남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늦었지만. 국민권익위 10년 만에 축하하시는 거예요? 실지는 모르. 네. 애가 이제 3학년쯤 되죠. 근데 뭐 모르죠.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을지는 그러니까, 모르는 그러니까 거니까. 말이에요. 네.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을 한 적이 있대고요. 2년 전에 부친인 고 임대영 씨가 충남 아산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이 그 인정되어서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요? 최근 아버지가 받은 거죠, 정확히는. 아, 최근에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네. 야, 법무사 임병성 사무소는
간판이 너무 뻑적지근해서 밑에는 행운식당이 작아 보이네요. 그래? 개 큰가 봐. 좀 진정해라는 느낌이에요. 거의 한층 전체가 간판이에요. 헐, 헐, 저건 부적. 솔직히 못 보고 지나치기가 힘들어요. 어제 파묘에서 봤던 그 부적 같은 간판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타이어 신발보다 싼 집 같기도 해요. 법무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법무사인 거 알았으니까 진정해 같은 느낌이네요. 하하, 맞다. 마크 제이콥스. 이름만 열 번 써 있는. 네. 최근 칼빈 대 신약 석사를 땄는데 다른 학력을 못 찾았습니다. 네. 이번이 첫 선거고요. 1월 11일에 일찌감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개혁신당으로 빠르게 또 이적했습니다. 네. 학력도 전과도 못 찾는데 공약을 찾을 리가 있나요?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넥타이 빨간색 사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KBS 강원에서는 양당의 두 후보는 거리 인터뷰 영상을 땄거든요. 임병성 후보와 다음 소개할 후보 두 사람은 따지도 않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리고 강원도민일보도 그렇고 지역지에서 지금 인터뷰가 항상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앞번호는 됐는데 뒷번호는 아직 없더라고요. 빨리 미디어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 간판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인정 욕구가 상당하실 텐데 미디어에 등장하셔야겠습니다. 자유민주당 후보 자민당 첫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민주당 주현관 주님의 현관.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이 찾아져요. 주 앞에 뭐 현관에 어쩌고 저쩌고. 아, 그렇구나. 68세 남자, 앞선 후보들이 다 속초 양양에 살고 있는데 혼자 경기도 용인사입니다. 상남자 특, 주소 이전 안함. 네. 주현관 후보를 비춰주는 미디어는 같은 당인 손상윤 씨의 뉴스타운. 뉴스타운.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고향은 양양이고요. 고성고를 졸업했습니다. 군 전역 후에 야학으로 일하는데 과외방을 찾았어요. 어라, 전두환이 과외를 폐지해요. 그래서 웅변학원으로 틀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시간이 흐르자 삼명학원이라는 학원의 원장도 하고 대한웅변중앙회 교육국장도 하고 학원연합회에서 학원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도 하고 학원연합회 저기 용산 어디 가니까 간판 있던데. 그리고 현재는 실향민중앙협의회 부회장입니다. 실향민 2세래요. 박근혜 탄핵을 보고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야, 얘기 줄이는 게 이제 천재 수준이에요. 덕질인. 시놉시스 대박. 그때 뉴스타운 유튜브와 기사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공약은 내 고향 양양이 자유의 성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유의 성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승만의 별장을 이승만 기념관으로 가꾸겠다. 아, 이승만 기념관 쟁탈전에 참여하는군요. 자민당답습니다. 별장이 있구나. 문화예술촌 만들겠다. 교육에 집중하겠다. 정도입니다. 처음으로 만난 반가운 극우 후보였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앞에서 서핑하면 재미있겠네요. 정말? 왜 특별히 재밌을까라는, 그냥 서핑이 재밌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네. 네, 타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동상 같은 것도 세울 거잖아요. 동상. 아, 뭐,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죽었으니까. 네, 그 별장이면 바닷가도 가까울 테고. 아, 그럼 거기가 하와이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그 동상에 오징어를 말려도 좋죠. 마지막 지역구.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 지리학 시간입니다. 뭔가 쓸데없는 거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중에 제일 좁은 곳은 어디일까요?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서울 시립대 주변과 장안동 중고차 타운 일부를 제외하면 명소도 없고 큰 기업도 없고 거의 모든 블럭이 빽빽한 거주 공간이지요. 이 서울 동대문 을을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지역구에 901개 넣을 수 있습니다. 우와. 서울의 8.94배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 뽑습니다. 미국이 상원을 인구와 무관하게 주마다 두 명씩 뽑는 이유들 중 하나가 면적 안배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유권자가 정치인을 만나고 민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는 존재하긴 해도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인구 하한을 올리는 우리나라 선거법에 완전히 찬성합니다만 선거운동 기간을 보름이 아니라 150일을 줘도 다 못 돌아다닐 지역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안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모든 섬을 돌아다니는 선거활동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제 해법은 언제나 국회의원 대폭 증원입니다. 아, 모든 섬을 돌아다니는 선거활동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선거법 위반이네요. 그렇죠. 탄소 발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 상계해요? 네, 그렇게 자르더라고요. 저기 가라, 저기 가라. 안 그러면 후보가 죽을 네. 수도 있고.
분신처럼. 이광재 최종원 이전 12년간, 이광재 최종원 이후 12년간 민정당계가 독식한 지역구입니다. 핵관 챔피언 단수공천입니다. 이 거만한 사람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죠. 일단 민주당부터. 더불어민주당 허필홍 59세 남자, 홍천구 영귀미면 속초리 출생, 혼천 초중고, 강릉대 회계학과 졸업, 육군 12사 단기 만역 하사 전역. 단기 하사. 아, 12사단 만기하사 전역.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긁어서 찾아낸 거예요. 칭찬해주세요. 이 당시에 네. 전역할 때 뭐 하사로 전역시켜주는 제도가 있긴 했어요. 네, 홍천이군요. 아무튼. 네. 02년, 06년 제3사회 지방선거 홍천군의원으로 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예. 이후 체급 올려서 홍천군수로 계속 도전을 해서 무려 5회 지선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도 돼요. 생각보다는 예, 그 좋아요, 성과가. 14년 지선에는 무소속으로 나왔다 낙선, 18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 무려 재선의 홍천군수 되겠습니다. 22년에는 낙선을 했어요. 꾸준 출마자입니다. 14년 만에 체급을 올려서 출마 중이지만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91년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 이거 뭐 사고 나고 처리 안 했나 보네요. 그렇죠. 음주라고 하면 표시가 또 따로 되잖아요. 네. 네. 음주는 아니고 네, 26살 때 이런 짓을 했었어요. 2021년 당시에 재산 신고로는 7,90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고. 돈의 14위. 자, 자칭 효자 국회의원이에요. 한 살 때부터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자칭 효자인 거는 이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군수 출신이어서인지 홍천에 집중되어 있던 공약의 범위를 넓히느라 지금 매우 바빠 보여요. 자, 홍천에만 다니던 이 버스가 있어요. 홍천군 서성면은 정말 저기 홍천의 구석이거든요. 그리고 행성군의 청일면, 갑천면 같은 경우에는 인접지역이지만 군의 버스가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이 주민들이 멀리 돌아갔었어야 한대요. 근데 그걸 자기가 홍천 군수 당시에 횡성군과 협의를 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지금 농어촌 지역의 버스 완전 공영제 논의가 자의든 타의든 시작이 되었어요.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버스 회사의 비리도 많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비자발적으로 완전 공영제가 예, 실현되고 있어요. 일단 완전 공영제가 성공한 지자체들이 자꾸 나오니까 네. 이제 군수들이 피할 수 없어요. 청송군이 먼저 했잖아요. 네. 그것도 특이하죠. 가서 많이들 지금 버스 타보는 게 유행이에요. 자, 완전 공영제가 실시되면 시도 경계가 아닌 인접지역 중심의 구성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것 정도는 당장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자, 후보 그리고 사실 이게 예. 또 중앙정치에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문제인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홍성에서도 결국 모든 게 좋아졌다. 예. 게다가 돈을 더 많이 드리는 편도 아니다. 네. 그동안은 사장님 한 사람 좋게 해주려고 모든 게 나빴던 거예요. 그렇죠.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1년 겨우 버스비 모든 걸 토탈해서 겨우 1억이었대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장은 군수였거든요. 아니 뭐 빅5 병원들이 셔틀버스를 온종일 운행한다고 해서 손해라고 아무도 안 하는데 군이 그거 못할 건 뭐 있어요? 네,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규모 더 큽니다,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요새 청송군 아주 읍내가 득실득실하대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장보러 나와서. 아, 진짜요? 네, 지역경제 활성화 25%의 이동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치가 네. 교통인프라를 정말 열심히 손봐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할머니들이 돈 아까워서 안 나오다가 아 그냥 구경 가볼까? 와서 네. 붕어빵도 하나 더 사먹는 거죠. 아무튼 예. 맛있겠다. 후보 본인이 22대 국회 입성을 하게 되면은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요. 어, 이거 괜찮네요? 네, 기본소득 이야기는 벌써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죠. 한국의 모든 지금의 복지 공약 중에 농어촌에서 시작된 공약들이 꽤 많습니다. 자, 공약으로는 워라벨 농산촌 도시. 자, 웰빙 시대에서 드디어 워라벨로 건너왔구나. 그리고 우리는 늙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계속 새로운 말 하나씩 발견하잖아요. 워라벨도 너무 오래된 말 그쵸?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강원도에서. 농산촌과 붙잖아. 새로운 조합. 그건 그래요. 자, 여기에서 기본사회 공약이 있어요. 자, 기본소득 공약에 여기에 그 뭐라 그러죠? 무상급식처럼 이게 꼭 이제 진보진영만의 공약이 아니게 된 측면을 제가 좀 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 지역 LPG 공급망 설치도 공약인데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LPG 공급망을 설치한다라는 거겠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예. 마을 어느 곳에 큰 LPG 탱크를 놓고 네. 그 배선을 그 마을에 깔아주는 거죠. 깔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커다란 탱크로리가 와서 이 액화석유 가스를 넣는 시스템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연탄이나 혹은 지금 불때다가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고령이 될수록 굉장히 보일러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농어촌만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뭐 한편은 또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사업의 군비와 예, 국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엔 도농강 격차는 에너지와 대중교통의 극심한 격차라는 한 단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정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챔피언! 국민의힘 유상범, 57세 남자, 현역 국회의원. 니가 가라 하와이의 배우 유호성의 형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 그렇죠. 아니, 근데 유호성 씨가 얼마 전에 강릉이라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강릉 지역 조폭 두목으로 나오는데 그 형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렇네요. 물론 여기는 홍천행성 영월 평창이지만 출생은 영월이에요. 영월 초 중동중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나왔고요. 재산은 31억 1779만 6천 원입니다. 31억? 네,입니다. 우병우와 법대 동기여서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가 돼요. 맞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고 30일에 사시 합격 연수원 21기입니다. 경력을 보면 검찰청 차장검사와 33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거쳤고요.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정윤회 문건조사의 수사지휘를 맡았는데 네, 근데 이 당시에 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이제 국정개입 의혹을 조사를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청와대 수사 가이드에만 따랐다 이런 얘기가 아, 있었고요. 세계일보에서 일을 가는 검사겠군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 좌천을 당하고 검사를 그만뒀습니다. 변호사로 개입한 뒤에 버닝썬 게이트와 또 연관이 좀 있었어요. 와, 근데 진짜 굵직굵직한 사건 많이 봤네요. 그렇습니다. 소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클럽 아레나가 이제 버닝썬 게이트와 좀 연관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 실소유주의 변호사로 선임이 되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의 논란으로는 이제 정진석 당시 국힘 국회 비대위원장이랑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의논하는 카톡이 촬영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출된 게 있었죠. 정진석 유상범 카톡 논란. 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유상범 의원이 국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비대위원장한테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징계는. 그렇죠. 윤리위 비밀 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위는 당의 나머지 유력 기구들하고 의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당내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는 윤리위원회 내부에서 위원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깎아요? 이게 아, 무슨 그렇습니다. 얘기냐면은 감사원장이 대통령한테 뭐 야당 의원 징계 얼마나 줄까요? 라고 카톡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네. 그래서 논란이 되자 결국 윤리위원직은 사퇴를 했어요. 의정활동을 보면 출석률 본회의 90.42%, 법사위 87.77%, 그저 그렇습니다. 정보위 100%입니다. 대표발의 법안 31개고요. 가장 파급력 있는 입법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 모두를 젊어지게 해줬어요. 네. 만나입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티에이징 후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저 현역 챔피언 국민의힘의 핵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성격이 하나 있죠. 정부가 하라고 한 입법이 본인의 대표 입법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입법 한 사람만 따지면 유상범 나이가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발의안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12개의 상임위에 걸쳐져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게 좀 유독 이거 뭐지 싶었던 게 인삼산업법이었어요. 이제 인삼과 한우가 홍천의 명물이잖아요. 그래서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하는 규정을 마련을 한 거예요. 또 눈에 띄는 조항, 인삼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인삼의 날은 1월 3일이 좋을까? 아, 며칠인지 제가 안 너무 연초라서. 공약 21대에서 아, 10월 23일이에요. 10월 23일이에요? 인삼 진짜 한번 했었잖아요. 여기 됐을 때, 여기 그할실에서. 네. 3년근에, 4년근에, 6년근에가 또 달라요. 아, 각자의 그 권력 싸움이 셉니다. 인삼 사업계는 복잡한 것으로. 1, 0을 쓰고 10월 23일이잖아요. 이를 밑으로 쓰면은 약간 인자 같아요. 집착하지 마. 집착하지 마. 집착하지 마. 저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신뢰가 없구만. 네, 공약은 21대에서 내놓은 것 16개 중에 3개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써도 1삼 같은데. 그렇죠. 그만 집착할까? 억지를 부린 겁니다. 네. 다들 지금 쓰고 계세요, 뭔가. 강원도 마지막 후보는 진보당 아닙니다. 후보.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아, 그렇구나. 와, 이었어. 갑자기 돈 넣고 이었어. 모르는 후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후보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래.
조일현, 68세 남성, 홍천생. 오,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노천초, 동화중, 강원대 고등학교, 상진대 행정학과, 한양대 행석, 경기대 행박. 그 외 여러 대학원을 돌다가 2003년 베이징대 정치학 이론 전공으로 법학 박사,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4년 전에 9억 3,700만원가량. 정치 경력을 보면 홍천의 지방령 혹은 홍천 총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윤세민이 걸음마를 시작한 85년부터 홍천이 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라면 무조건 출마했습니다. 형이 어떻게 알아? 난 85년에 이미 100m를 뛰었을지. 자, 그 85년이면 12대 총선이죠. 네. 현재는 22대 총선입니다. 총 11번의 총선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와. 최대 출마자. 근데 그 와중에 재산 관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걸로 치면 22번 남은 거예요. 하지만 당선은 14대와 17대에 두 번. 요게 문제지, 요게. 두 번의 독이지. 네, 그렇죠. 다른 후보들에게 성가신 점은요. 최초 출마 두 번을 빼면 죄다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진짜 성가시구나. 최소가 10%, 뭐 길게는 30%. 저력이 있네요. 세네요. 오랜 정치 경력만큼이냐, 스티커도 좀 모았습니다. 정기의 임무는 저의 출생 1년 전인 81년에 민주농민당, 그 다음은 첫 출마를 한 근로농민당, 그 당이 망한 후에 제3세대당, 또 망하니까 통일국민당, 이제부터 아는 당이에요. 네. 합당 따라서 신민당, 또 합당 따라 자민련, 열린우리당이 잘 나가는 것 같으니 그리로도 가고, 그러다 김한길을 따라 중도개혁통합신당과 중도통합민주당, 2007년에 손학규의 대통합민주신당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정착합니다. 야, 그죠? 어떤 정당사가 한눈에 보이네요. 시대의 몸을 맡겼네. 그러니까. 지구력이 대단하다. 그대로 당을 따라서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까지 왔다가 금년에 새로운 미래로 탈출하여 강원도당 공동위원장 3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 이낙연 계군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탈당하기 전에 당비 오래 내셨으니까 뭐라도 감사표라도 하나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당 따라서 개혁신당 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혁신당 스티커도 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이 집 냉장고 궁금하다. 냉장고에 모든 스티커를 그러니까, 갖춰서 여행 가방. 예, 냉장고에 현대사가 있어. 스티커의 반은 방랑이고 반은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방랑과 유랑이죠. 출마 의지를 굉장히 다졌어요. 근데 예비 후보 등록은 아직 안 했고요. 너무 다진 거지. 너무 심하게 다진 거지. 그러니까 공약을 냈을 리가 없죠. 이상입니다. 네. 필수 요소를 간단하게 만나보았습니다. 이분이 더 궁금하다면 그동안에 어떤 저희 선거방송 강원도 편이라도 들으시면 나옵니다. 유 PD가 소개하기도 하고요. 윤세민이 소개하기도 해요. 마지막 후보는 진보당 후보입니다. 진보당 강석헌 49세 남자 농업. 진보당 농민 장터를 보니 적어도 2020년까지는 수미감자와 찰옥수수 농사를 짓나 보네요. 농민이에요. 감자는 10kg에 25,000원, 옥수수 30송에 25,000원. 좋습니다. 어쩌다 보니 후보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죠. 살려면 네. 네. 한국에 대해 러시아와 제적. 현 전국 농민의 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을 하고 있고 전농유닛. 네, 지역위원장은 반쯤 당연한 거라서 앞으로는 거의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 네, 농민운동전과 내 건이 있고요. 물론 무소속의 경우 지역위원장 이력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소속이 지역위원장 이력이 남아있는 건 항상 그 뒤에 재미있는 사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네, 정당의 경우는 소개를 안 드리고요.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전과 5건, 이 중 4건은 집회 시위와 관련된 전과인데요.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은 아니겠죠?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길 수도 있죠. 네, 집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를 보고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홍천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공약은 농민3법,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을 제정하고요. 네, 송전탑 건설 사업 중단 그리고 농민수당 확대입니다. 이게 이제 내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농이 이번에는 상당히 민주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5만당으로 다 출마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걸 뭐 서로 흉 보고 싸우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갈 길 가소. 아니 왜냐면 사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당세가 다르니까. 네. 지금도 투표 중인 데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뭐 비례 시간까지 계속해서 아주 많은 정당의 전농 유닛들 소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홍천 행성 영월 평창까지 만나 보았습니다. 이게 잔소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8자리에 2시간 20분 했는데. 자. 근데 짧았는데 왜 이렇게 길었지?
민주당이지. 4대 1이 시간에. 내가? 나 되게 짧게 하지 않았어요? 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지난번 누님이 저 2년 전보다 짧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짧았는지 알 수 있죠, 그동안. 기준이 본인이라서. 나는 근데 이게 원고를 UPD 거를 그대로 내가 지금 포인트로 키워놨잖아요. 그거에 맞췄었는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시간 충북. 의석수가 같으니까 테스트 해봅시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노동자를 불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빠요.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